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형으로 바구니가 4개가 있고,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흰 공. 이렇게 있대요. 흰 공이. 1, 2, 3, 4, 5. 이렇게 흰 공이 있는데, 지금 또 1부터 3까지 적힌 검은 공이 있고, 각각의 바구니에 2개씩. 그 다음에 검은 공만 담는 바구니는 없다. 우리가 검은 공을 이거라고 한다면, 검은 공이 지금 이렇게 3개가 1, 2, 3 있는데요. 얘네들은 다흰 공이랑 이렇게 짝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흰공 남은 2개는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이 짝수. 아하, 이렇게 짝수. 3개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잘 봐. 검은 공 이렇게 써볼게요. 이 짝수는 이렇게 다 해서 4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곱이 짝수가 되려면, 어느 바구니 하나든 지금 짝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퍼져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개가 같은 바구니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맞지? 2, 4,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짝수가, 곱이 짝수가 되는 건두 개밖에 없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짝수끼리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같은 바구니로 들어가는데 다 퍼져야 돼. 좋습니다. 이 짝수가 이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야. 그러면은, 이 매칭을 한번 시켜줄게요. 얘네들, 몇 세트가 나오냐. 이게 둘둘 짝 지어줄 건데, 어떻게 짝 지어줄 수 있을까? 지금 잘 봐. 일단은, 얘를 짝 지어줄 텐데, 여기다가 짝 지어주는 걸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지금 얘가 짝수가 포인트니까, 우리가 짝수를 한번 좀 정해봅시다. 얘네들이 들어갈 수가 없지. 2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2가 여기 들어갈 때가 있고요. 여기 3이랑 이렇게, 짝 지어줄 때가 있고, 5랑 이렇게 짝 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를 여기다 놓고 나머지를 어시고 저시고, 우리가 경우를, 우리가 매칭을 시켜주는 경우나, 2를 여기다 두고 경우를, 매칭을 시켜주는 경우, 2를 여기다 두고 매칭을 시켜주는 경우가 모두 다 지금 다 같아. 같은 경우야. 그래서 그냥 2를 여기다 놓고 개수 싹 세서 곱하기 3을 해줄 거야. 곱하기 3 할게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여기다 놓고 세는 것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자, 보면은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주면 돼. 2 넣고 개수 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2를 넣었어. 그럼 1, 3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잘 넣어야, 이제 매칭을 시켜줘야 돼. 1, 3. 1, 3을 이렇게 넣었다?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둘이 짝지어질 수밖에. 1, 3을 어떻게 넣을까요? 자, 1, 4 파란색으로 1을 한번. 1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을까? 여기다가? 1? 좋아요. 1 여기다 넣었어. 그 다음에 3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 뭐 넣어도 되죠. 나머지는 같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을 이렇게 짝수 여기다 넣는 경우나, 여기다 넣는 경우나, 또 똑같은 경우죠? 여기다 넣는 경우, 여기다 넣는 경우, 또 똑같아요. 물론 2는 유지가 되고, 1 여기다 넣었을 때, 여기다 넣었을 때, 나머지 넣는 경우 똑같이. 2 넣고 1 넣고 나머지 넣는 경우나, 2 넣고 1 넣고 나머지 넣는 경우 똑같아요. 이렇게 그룹 지금 지어주는 거야. 그룹을 지어주는 거예요. 바구니 넣기 전에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얘랑 매칭시켜주는 경우나, 얘랑 매칭시켜주는 경우나, 경우의 수가 지금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1 여기다 놓고 세는 거는 하지 않고, 여기다가 1, 2, 1 넣고 그냥 곱하기 1을 해줄게요. 맞죠? 얘는 얘예요. 얘를 의미해. 좋아. 그 다음에 1이 여기 들어갈 때는 좀 달라. 1은 지금 짝수가 아니잖아. 1. 그 다음에 3이 또 어디 들어갈 때? 1이 여기 매칭될 때, 여기 매칭될 때는 좀 다른 경우죠. 잘 봐. 그 다음에 1이 3.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조건 2는 일단 한번 넣었어요. 여기다가. 응? 2 넣고 1 넣구나, 2 넣고 5 넣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맞죠? 2 넣고 5 넣구나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이때는 하지 않고, 이때는 하지 않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줄 거예요. 맞죠? 얘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은 2, 1 넣고 3 어디 들어갈 수가 있어요? 3, 3, 3 여기 넣어도 됩니까? 3? 그럼 얘네들끼리 매칭돼서, 괜찮네. 3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말고 3 여기 들어가도 돼요? 3 여기 들어가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되는데, 괜찮네요. 3 얘랑 매칭돼도 돼요? 그럼 얘네끼리 매칭이 되니까 나머지는 또 괜찮고. 아,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구나. 2, 1, 3, 2, 1, 3, 2, 1, 3. 남은 것끼리는, 같은 조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3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3개. 그 다음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할까? 2, 1. 그냥 3이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은 4, 5. 괜찮네요. 근데 3이 지금 여기 들어가도 되나요? 3, 2, 1, 3 들어가면 얘네가 2랑 5랑 같은 조가 돼요. 자, 근데 3이 또 얘랑 매칭되면 되나요? 그럼 얘네들끼리 같이 2, 1, 3이 돼? 그럼 2, 4가 같은 조가 돼서, 짝수끼리 만나서 안 돼. 그래서 3이 여기 오면 안 돼요. 맞지? 짝수끼리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짝수가 다 퍼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개. 괜찮습니까? 같은 구조는 이렇게 그냥 곱하기를 하고, 다른 구조는 이렇게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가 여기 들어가고 1이 여기 들어갈 경우, 여기 들어갈 경우 이렇게. 1이 짝수인 2와 2나 4에 들어갈 경우, 아니면 홀수인 3이나 5에 들어갈 경우 이렇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6개짜리. 이거 지금 계산하면은 2 곱하기 3, 6개. 맞죠? 얘는요, 2 곱하기 4에서 4개. 아,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인데 4개, 6개, 4. 그럼 다 해서 10개. 10개. 근데 2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우리가 곱하기 3으로 했지. 자, 10개짜리가 3개. 그래서 30개 우리가 세트, 30개 세트가 나와요. 30개 세트, 30세트라고 쓸까? 30세트가 나옵니다. 뭐 어떤 이렇게 조를 만들어주는 30개 세트가 나와요. 1조, 2조, 3조, 4조, 30개 세트의 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세트당 여기에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3팩이죠. 맞지? 4팩 나누기 3, 원순열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30세트니까 곱하기 30을 해주면요. 6, 3, 18, 180까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우리가 2가 여기 들어갈 때, 우리가 짝수가 뭔가 포인트여서 2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나 곱하기 3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1이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나 아니면 3이랑 매칭될 때, 5랑 매칭될 때 이렇게 같은 경우라서 곱하기 각자 해줬어. 근데 그 이외에는 다른 구조라서 따로 이렇게 다 세서 더해줬습니다. 다른 구조면은 이렇게 더하고 같은 구조면은 곱해버립니다. 경우에서 여기까지.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 2, 3, 4 부분집합 ABC의 모든 수상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A와 B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3개. 아, A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래서 A 기준을 뭔가 삼을 거야. A를 딱 정해주면 B는 그거에만 맞추면 되고 C도 A에만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A와 C는 공집합이 아니다. 자, A가 다 들어가 있어서 A를 정해주면서 다른 것들은 그 기준에만 맞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가 잘 봐. 원수의 개수가 3개래요. 3개인 거, 원수의 개수가 3개인 거 몇 개야? 1, 2, 3. 4가 빠진 거, 3이 빠진 거, 2가 빠진 거, 1이 빠진 거 다 해서 4개지. 그러면은 아, A 합집합 B가 자, 1, 2, 3인 걸로 우리가 쭉 해서 곱하기 4 해도 똑같겠지? 똑같은 구조니까. 맞니? 똑같은 구조니까 1, 2, 3. 그래서 곱하기 여기다가 이거 1대를 해서 곱하기 4를 해줄게요. 곱하기 4. 다른 거는 안 할 거야. 자, 일단 요거를 했어. 그럼 잘 봐요. 지금 A, 기준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뭐 C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A를 만족하는 거. 자, A가 뭐가 될 수가 있어? 일단은 여기 얘네들의 부분집합인데 A 기준으로 모든 경우를 셀 거예요. A가 봐봐. 1일 때가 있지. 2일 때, 3일 때 다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2일 때, 3일 때 곱하기 3 해줄 거야. 그 다음에 A가 1, 2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가 있는데 2, 3, 3, 1 이렇게 어차피 A를 그렇게 정해줬을 때도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관계라 얘도 곱하기 3을 해줄게요. 1, 2, 2, 3, 3, 1 있는데 다 똑같은 그냥 관계잖아. 그거 달라진다고 다른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안 써주고 곱하기 3을 할게요. 그 다음에 모두 다 1, 2, 3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냥 곱하기 1이네. 그냥 곱하기 1 하나만 하지만 써놓을게. 똑같이 그냥. 그러면은 A가 1이야. 그럼 B는 정해졌죠? B, 아,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어. B가 봐봐. 2, 3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의 개수야. B는 이때 아, 지금 B는 2와 3을 포함해야 되잖아. 맞지? 2와 3을 무조건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두 개지? 맞지? 2, 3 있든지 1, 2, 3 있든지 얘를 무조건 포함하는 것의 개수는 두 개. 여기서 이제 두 개. 두 개 쓸게요. 두 개. 두 개. 괜찮니? 2와 3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은 무조건 뽑아놓고 1이 있든 없든이니까 두 개. 근데 그거 중에서 그럼 얘는 이제 요 조건을 만족을 했어요. 근데 공집합이래. 1을 만나면 안 되네. 아, 얘도 설명을 좀 써볼게. 1 포함 X 1을 포함하지 않는 것. 이거 중에서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몇 개야? 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니까 8개죠. 8개. 8개인데 C도 나도 만족해야 돼.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8개, 2의 3승.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8개인데 그 중에서 공집합까지 빼야 되니까 7개예요. 7개. 7개가 등장을 해.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각각이 하나당 7개씩이 나오지. 두 번째 경우 1, 2, 3, 뭐 2, 3일 때 7개. 뭐 1, 2, 3일 때 7개. 그래서 곱하기를 해야 돼. 곱하기 해야 돼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얘네들은 3 곱하기 2 곱하기 7. 3 곱하기 2 곱하기 7. A가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요. 두 개일 때는 우리가 얘를 또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럼 B에 대한 또 설명이 이렇게 살짝 써주면 되죠. 뭐지? 3을 무조건 포함. 1, 2가 있으니까 합집합이 이제 얘가 돼야 되니까 3을 포함. 그러면은 얘의 개수는 3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얘는 있든지 말든지 이제 다르니까 이건 4개죠, 4개. 어? 동집합의 개수 이거 잘 알아야지. 3을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4개. 그럼 얘는? 얘는 또 설명을 살짝 써줄까요? 3을? 설명을? 얘랑 교집합 이름과 1, 2를 포함하면 안 돼. 1, 2 포함. 1, 2 빼고 부분집합 개수 만들면 되지. 1, 2 빼고 부분집합 개수 만드는 거는 4개죠. 근데 4개 중에서 또 동집합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3개. 그럼 이 경우 원소의 개수가 2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 왜 곱하기 3 했지? 1, 2, 2, 3, 3, 1 다 똑같은 경우니까 저렇게 곱하기 3을 할 거고 그럼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그렇죠? 얘, 얘를 곱해요. 얘는 얘를, 얘를 곱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2, 3. 2, 3을 포함해? 잠깐만. 그럼 얘는 1, 2, 3 있으니까 얘가 있든지 말든지잖아. 맞지? 어? 공집합이어도 상관이 없어. 어? 이미 다 돼 있어. B는 쟤네들을 있든지 말든지 아무 제한 조건이 없단 말이야. 얘네들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돼요. 8개. 그럼 얘는요? C는? C는 1 포함, 2 포함. 아, 1, 2, 3을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부분집합 포함. X. 맞죠? 포함 X. 그러면 이건 몇 개? 얘를 포함하면 안 되니까 얘가 있든지 말든지인데 그럼 공집합이면 안 되니까 그럼 4, 2 빼기 1이어서 한 개. 그냥 4 하나네, 4 하나. 어? 원소 그냥 요거. 어? 4 하나지, 4 하나. 그러니까 이거 C는 요거야 돼, 무조건. 자, 그럼 얘는 몇 개? 1 곱하기 8 곱하기 1. 8개네요. 그럼 여기다가 얘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지? 우리는 얘네들 1, 2, 3일 때만 했지 뭐. 그러면 4가 빠졌으니까 1, 2, 4, 1, 3, 4, 2, 3, 4일 때도 다 해서 이제 개수를 세면은 곱하기 그냥 다 똑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돼.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얘 6, 7에 42. 그럼 얘는 5, 4, 36 8 그럼 50 뭐야? 그럼 50에다가 86 곱하기 4 86 곱하기 4 4, 24, 8, 30, 3, 4, 4. 3, 4, 3가? 4. 그죠? 뭐, 똑같은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구조는 좀 다르니까, 이 경우에서 이제 더한 거지. 다른 구조라서. 근데 얘가 또 하나여서, 얘가 또 하나, 똑같은 이제, 얘가 2일 때, 3일 때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또 곱하기 3을 한 거지. 그치? 여기까지.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이렇게 두 장씩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웃한 카드에 적힌 두세 최대 공약수가 항상 1, 5의 약수가 돼야 된대. 지금 이렇게 5의 약수라고 하니까요. 얘는 1 또는 5만 되는 거잖아. 1이나 5만 가능하다. 최대 공약수가. 자, 좋아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 자, 짝수끼리 만나면 절대 안 되죠. 짝수끼리는 맞죠? 짝수끼리 만나면은 지금 안 돼.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 편한 거. 아, 짝수끼리 만나면은 뭐 최대 공약수가 짝수에다가 뭐 이렇게 5는 절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짝수끼리 만나면 안 돼. 얘네들 안 돼. 그 다음 홀수끼리 만나면 되나요? 홀수끼리 만나면은 굉장히 잘 되는데 두 장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다시피 3, 3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3, 3끼리 붙어있으면 또 안 돼. 왜냐면 최대 공약수 3이니까 3, 3 안 돼. 이거 안 돼. 짝수랑 홀수랑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좀 조심스럽게? 좀 얘네들은 좀 조심스럽게 배치를 해줘야 될 게 있나요? 네, 있어요. 3과 6이면 또 안 돼. 이거 안 돼. 얘네들 이렇게 조심해서. 자, 얘 보고 얘네들 조심하자 이것들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뒤로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짝수는요. 걔네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홀수들을 싹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다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근데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짝수는 또 조심스럽게 또 집어넣어야 되네. 3 옆에 있으면 또 안 되거든. 3이라는 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3이라는 놈, 이 3이라는 놈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먼저 홀수를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냥 있는 그대로 1, 1, 3, 3, 5, 5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를 배열을 할 건데 짝수 중에서 6은 조심해야지 저렇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6은 지금 6 기준 6, 6도 좀 조심해야 될 놈이니까 6 조심하자. 6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6, 6, 6 6은 어디에 올 수 있어요? 이런 데 올 수 있어요. 맞죠? 이런 데 사이사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면 사이사이에다가 짝수를 넣어줄 거거든. 그래서 6도 그냥 사이사이에다 넣고 이러면 홀수들이 가로막게 하든지 할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깊게. 왜냐면 자, 일단 한번 이렇게 놨는데 6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세 군데야. 자, 잘 봐. 3을 특별 대우한다고 그랬는데 요 경우도요. 3이 만약에 이렇게 정해졌어. 3이 정해졌어. 3이 원래 이렇게 정해졌으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6은요. 양쪽에 오면은 안 돼요. 응? 그런데 3이 좀 이렇게 모았어. 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 경우. 3, 3 이게 하나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네. 6이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런 경우예요. 맞죠? 3, 3이 떨어지면은 저 이렇게 안 되는 곳이 네 군데나 있는데 3이 뭔가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은 6은 여기 그냥 하나 안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고려를 해줘야 돼요. 좀 복잡하죠? 3 기준, 3 근처에 6이 올 수 없는 곳이 네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 군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좀 떨어져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할까? 5, 3, 3, 뭐 1, 5 이렇게 할까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은 3이 올 수 없는 곳은 어디죠? 아 미안합니다. 6이 올 수 없는 곳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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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군데가 되고요. 6은 이런데 올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3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 좀 뭔가 근처에 아니면은 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6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3 다음에 6을 고려를 할 거예요. 3 다음에 6 이 경우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있었고,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 이렇게 3을 뭔가 나름 근처에다 배치를 해 놓을게요. 먼저 1, 3, 5 두 개씩 있는데 3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치를 하면은 3을 무조건 이렇게 붙여놓고 생각을 먼저 이제 배열을 할 거니까 1, 1, 3, 5, 5.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팩에다가 2팩, 2팩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자, 얘는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하하, 얘는 복잡한데 3을 분리를 해야 되거든. 또 역시나 홀수 배열하고 짝수를 사이사이 집어넣은 것처럼 일단은 1, 1, 5, 5를 먼저 배열하고요. 3을 이런 데다가 꽂아 넣을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일단 1, 1, 5, 5를 배열하는 것은요. 4팩, 2팩, 2팩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3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두 군데다가 3을 집어넣을 거지. 곱하기 5군데 중에서 두 군데다가 3을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이거,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이거예요. 맞죠? 이거예요. 얘는 뭐 더 이상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이제 나열하는 방법도 뭐 더 나열을 이제 할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비슷한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얘는 6이고 맞죠? 계산해 보면은 자, 4, 3, 12, 4, 3, 2, 2 없어지고 32, 이게 6이잖아. 6. 얘는 6에다가 5 곱했으니까 30. 일단은 얘나 얘나 어찌됐건 뒤에다 쫙쫙 뭔가 곱해줄 건데 얘가 곱해져 있네. 이 경우 이 경우 나눠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놈이 6이에요. 혹시 이거 6에 다 배수인가요?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나요? 2의 배수이기는 하네요. 다. 혹시나 여기서 우리가 3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다면 걔만 답인데 그럼 참 좋겠어. 더 이상 계산해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분류는 잘했으니까. 자, 그냥 공통으로 지금 있으니까. 공통으로 얘가 있잖아. 여기 안에도 얘가 있으니까. 6이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의 배수이긴 하고요. 뒤가 짝수니까. 자, 3의 배수냐? 3의 배수, 3의 배수.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야. 합이 합을 생각하면 되죠. 3의 배수 이거 두 개 더하면 9니까 얘는 괜찮고 얘는 3의 배수 17이니까 아니야. 3의 배수 16 아니야. 3의 배수 3의 배수 아.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건데 일단은 여기서 결정이 안 났네. 계속 좀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한번 계속 밑에다가 한번 계속 써 나가 볼게요. 아,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6을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데다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6. 6 두 개를 집어넣어야 돼, 두 개. 그런데 이런 데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 자, 그러면 6을 두 군데 집어넣어야 되니까 세 개 중에 두 군데다 집어넣읍시다.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괜찮죠? 좋았어. 그래서 만약에 두 군데인 두 군데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개수를 세서 우리가 곱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뭐야? 6을 다 집어넣었어요. 남은 게 뭐야? 1, 2, 2, 4, 4잖아. 남은 거 2, 2, 4, 4. 여기서 이제 이 순간에서 남은 거는 2, 2, 4, 4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자리가 있어. 이제 마음대로 집어넣으면 돼. 근데 네 개만 집어넣을 거잖아. 네 개만. 그럼 네 개만 집어넣을 거라서 우리는 그때 그 자리를 어떻게 써줄까요? 2, 2, 4, 4. 자리부터 다섯 개 중에 일단 네 개를 뽑고요. 그 네 개의 자리를 자리에다가 얘를 배열하면 되지. 만약에 네 개 자리 한 요거 뽑았다 생각할까? 여기다가 쟤를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곱하기 4팩, 2팩, 2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괜찮죠? 좋습니다.
추웠어. 아, 우리가 이거 뭐 소인수 분해해서 뭐 얘네가 뭐 또 차이가 나는 소수가 있나 해서 여기서 또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 뭐 그건 좋지 않을 것 같고. 뭐 왜냐하면 이거 묶이고 더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거고. 그 다음 얘는, 지금 배열을 했고 여기다 짝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33끼리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6이 여기 들어가면 되지도 않지만, 6은 지금 이런 데다가 좀 들어갈 수가 있고, 6을 지금 먼저 넣을까요? 6? 6을. 그럼 4개 중에 지금 6의 자리는 4개 중에 지금 2개 이렇게 차지해서 뭐 6, 6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알겠죠? 6, 6 넣었어.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서 또 남은 거는? 이 순간에서 이제 남은 거는 이거잖아.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남은 거는 2, 2, 4, 4인데 똑같이 2, 2, 4, 4인데 지금 여기다가 2, 2, 4, 4 다 집어넣어도 돼요? 3, 3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맞지? 나머지는 얘는 지금 요거 4개를 꼽아 넣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꼽아 넣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얘 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포함시켜서 이제 할 거고, 그러면 자리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뭐지? 얘는 무조건 포함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뽑았으니까 세 개를 뽑아야 돼. 네 개 중에서 세 개. 맞죠?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무조건 뽑을 거예요. 세 개를 뽑을 거예요. 하나는 얘는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 무조건. 무조건. 맞죠? 왜냐면 붙어 있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네 개의 자리가 정해진 거야. 얘는 무조건 뽑았고 세 개 뽑았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얘를 또 배열하면 되니까 4팩, 2팩, 2팩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얘가 또 공통으로 있네. 그러면 6으로 나누고 또 한 번 또 나눠서 또 이렇게 하면 되면 아무튼 공통으로 또 있네요. 또 더 묶일 수가 있네. 그럼 얘네 계산하면 되네. 됐죠? 얘네. 좋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얘가 아까 6이었는데. 좋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얘를 무조건 뽑는다. 예, 무조건 뽑는다. 선택. 이거 선택. 무조건 선택. 이 자리는. 그래서 무조건 선택하고 나서 세 개만 뽑은 거야. 얘 때문에. 원래 이걸 나열하기 위해서 4개를 뽑아야 되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공통인 거. 얘 공통. 자, 공통이 지금 얘 6이 있어서. 자, 36으로 한번 일단 묶고요. 맞지? 자, 36으로 묶고요. 여기에 얘네들 일단 없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없어져서 얘 5 남지? 자, 위에 거 쓰겠습니다. 5 곱하기 얘는 뭐야? 4, 3, 12, 6개죠. 6개. 얘도 뭐 이거랑 똑같지. 6 얘는 4 됐죠? 4, 13 그 다음에 아우 막 복잡해요. 얘는 뭐야? 5 10인가? 10 더하기 10 곱하기 3 맞죠? 곱하기 5 됐나? 제발 나와라. 자, 얘 계산해주면 됩니다. 얘냐. 그냥 계산해서 그냥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36으로 먹는 약분해서 하는 것보다요. 이건 120인가요? 120? 이거 뭐 10으로 또 묶어지네. 묶어지는데 됐고요. 120? 그쵸? 33, 120, 30, 150? 150. 그럼 10으로 묶고 27. 27 곱하기 360 하면 되네. 지금은 360? 응. 맞죠? 여기서 쓰자. 17. 응? 17, 42. 답은 이거겠다. 끝에 자리가 2네. 맞지? 이것만 하면은 어차피 10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360을 이제 할 거니까 이게 된 건데. 답은 저거일 것 같아. 마무리 지어봅시다. 6, 7에 42. 6, 22, 16. 7, 3, 21. 그러면 6, 7, 8, 9, 7, 2, 0, 9, 7, 됐습니다. 9, 7, 2, 0. 답 2번. 아, 이게 먼저 좀 걷어줬으면 더 이상 계산도 안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좀 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류를 잘 해야 돼. 그래서 3이 굉장히 이제 많이 조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3의 위치부터 낱낱이 그냥 다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6이 지금 또 여기 막 기웃기웃거리고 있잖아. 그 다음에 6을 선택을 해줘. 별 조건이 없는 거는 나머지에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2 이하의 자연수. 아, 12 이하의 자연수인데 지금 B, C, D는 홀수래요. B, C, D는 홀수. 맞지?
자,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해야 돼. 짝수 하나라도 있으면 곱은 짝수가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홀수와 짝수로 한번 분리를 해볼까? 봐봐. 1, 3, 5, 7, 9, 11. 뭐, 사이사이 2가 있겠지. 2, 4, 6, 8, 10, 12가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 봅시다. 얘가 홀수예요. 홀수, 얘는 짝수.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B, C, D는 다 홀수래. 얘네들만 가질 수가 있어요. 홀수, 홀수. 근데 앞에 거, 지금 A, B, C를 더했을 때 D가 되는데, 얘네들은 홀수잖아. 홀수, 홀수, 홀수. 그럼 A는 홀수일까? 짝수일까? 뭐라고? 얘 홀수. 얘도 홀수. 두 개 더하면 짝수. 맞죠? 짝수. 근데 얘가 홀수야. 홀수. 그럼 얘도 지금 홀수겠죠? 짝수 더하면은 얘가 짝수가 나오잖아. 아하! A, B, C, D는 다 홀수구나. 야, 얘네들은 아니야. 응? 다 홀수예요. 그런데 이제 얘만 요거 한번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죠. D가 제일 크겠네. A, B, C를 다 더했을 때 D가 나오니까 다 D가 클 거예요. 근데 제일 작은 D가 뭘까? 111 더했을 때지. 111. 아, D는 이거 1은 같지 않아요. 3부터 가질 수가 있고요. 11까지 가질 수가 있겠네. 그러면 우리는 경우의 수 문제는 이제 노가다 정신이 필요합니다. 다 셀 각오를 해야 돼. 다 세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더 좋은 방법이 없나? 같은 구조가 없나? 뭐 아니면은 좀 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뭐 뺄 수는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 셀 각오로 한번 합시다. D가 3, 5, 7, 9, 11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D가 3, 5, 7, 9, 11을 가질 수가 있어. 응? 자, 그런데 얘네들 다 홀수잖아. 얘네들 다 홀수. 아, 어떻게 하나? 홀수. 우리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는 지금 다 111 가져서 얘가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35, 135, 135 다 가질 수 없고 13으로만 지금 3개 더해서 5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1, 1, 3. 예를 들어서 얘는 1, 1, 1 하나. 1, 1, 3. 3이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지. 이건 3개가 나오고. 허허, 얘는 좀 더 많아지네. 아하, 여기서부터 좀 더 복잡해지겠구나. 자, 얘는 일단은 1개. 얘는 3개. 3, 1, 1, 1, 3, 1, 1, 1, 3.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7은 좀 더 많나요? 뭐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서 걔네들 배열하는 방법에서를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나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다 해도 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뭐 이거 레벨 3인데 뭐 그 정도 시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볼게. 얘네들이 나는 이렇게 해볼게. 다 홀수잖아. ABC가 다 홀수예요. 얘도 홀수, 얘도 홀수.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2, A 더하기 1. 얘는요. 2B 더하기 1. 얘는 2C 더하기 1.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해놓고 지금 얘네들이 1 이상의 홀수잖아. 그럼 A, B, C. 이 대문자, 이 A, B, C는요. 0 이상의 어떤 정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홀수라는 표현을 하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홀수일 필요는 없잖아. 그냥 0 이상의 정수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수가 되죠? 이걸 다 더하면 2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 얘가 되는데 얘가 되려면 땅땅 얘가 0이어야 되는구나. 얘가 0이 되게 하는 거 ABC 뭐가 있을까? 0 이상 중에 0,0,0 하나예요. 맞죠? 결과적으로 얘는 요걸 우리가 구하면 돼. 중복조합에서 얘네 뭐 그냥 3의치 0이죠. 3의치 0 3개 중에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얘는요? 5가 되는 걸 해볼까요? 잘 보세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 다 더한 게 얘인데 얘가 5가 돼야 돼. 하하, 그럼 얘가 1이어야 되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서는 1이 되면 되네요. 1이 되면 얘가 5가 되잖아. 그 다음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계속 써줘야 되나? 그럼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은 2가 되면 되고 3이 되면 되고 4가 되면 되는구나. 각각 0, 1, 2, 3, 4. 여기도 0 빨간색으로 쓸까? 0, 1, 2, 3, 4. 개수 맞죠? 그러면은 얘는 3H0. 3H0, 3H1, 3H2, 3H3, 3H4. 얘를 찾으면 됩니다. 이거 다 해서 더하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아까 몇 개 없었는데 열심히 빠짐없이 얘가 되게 하는 거 홀수만 더해갖고 7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응? 어떻게 돼야 돼? 뭐 여러 가지 뭐 조합들을 뭐 생각을 해서 빠짐없이 구해도 그렇게 뭐 나쁜 틀리는 아닐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
홀수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요거 하고 중복조합 이용하는 그런 문제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홀수 특성 이용하는 거 뭐 이걸 한번 이용해 보면 되죠. 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3H0 이게 뭡니까? 3H0은 EC0 여기다 써볼까? EC0 얘는 3C1 얘는 4C2 5C3 6C4 자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차이가 일정할 때 우리는 뒤에 게 똑같던지 혹은 얘네들의 차이가 일정할 때 우리는 하키스틱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 쭉 파스칼 삼각형에서 얘 그러면은 쭉 더했어. 쭉 더한 거야. 얘네들 쭉 더했고 그 다음 얘. 얘는 그러면은 뭐니? 하나 더 말해야지. 2, 3, 4, 5, 6, 7, 10 이게 하나면 하나 더 많으니까 7, 10, 4겠네요. 그럼 7, 6, 5, 3, 2, 1 땅, 땅, 35 자, 해서 답은 35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각각 구해서 더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좀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자,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셀 각오로 한번 나는 해볼게요. X는 6 이하의 자연수. 잘 보세요. X, 1, 2, 3, 4, 5, 6.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Y. Y는 어떻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어요. 얘도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얘에서 얘로 이제 함수를 하는데 지금 뭔가 중복조합 같은 느낌인데 얘가 있네. 아,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갔지? 9로 갔지? 그럼 2는 항상 건너뛰고 얘로 와야 돼. 얘 밑에서부터 가능해요. 그 다음은 뭐 어디선가 왔어? 그럼 얘는 또 항상 건너뛰고 그 밑에서부터 가능해요. 자, 근데 나를 보니까 3을 넣었을 때의 출력값이 6을 넣었을 때의 출력값보다 10이 작대. 얘네들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될 텐데 얘네들의 간격은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 3이 막 아주 작은 값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갈 데가 없어. 3이 가장 어디서부터 어떤 수부터 가질 수가 있을까? 1이 얘로 가고 2가 한칸 건너뛰고 얘로 가고 아 3은 여기서부터 가능하네요. 3은 여기서부터 가능하고 또 막 이런 수를 갈 수가 없어. 왜? 6이랑 10칸 차이가 나야 되니까 또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러면은 지금 3이 여기 갔을 때 6은 여기로 올 수가 있지. 5로. 맞죠? 3은 5, 여기로 갔을 때 10칸 차이 얘로 갈 수가 있고 이 사이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찌됐건 요 가 조건을 만족하면서 알아서 여기 사이에서 배치가 돼야 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3은 어디까지 가질 수가 있죠? 6이 9로 왔을 때요. 6이 9로 왔을 때 3은 쭉 10보다 작으면 여기까지만 올 수가 있구나. 맞지? 더 커지면 안 돼. 맞지? 6이 갈 데가 없어.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6이 가장 클 때가 여기인데 여기도 10칸 차이, 여기도 10칸 차이. 어차피 걔네 4, 5는 가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10칸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응?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은 3은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여기 올 때 다 해서 5가지 경우가 있고 지금 4, 5는 어차피 거기 안에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럼 얘네들이 변화할 때 1, 2가 갈 수 있는 그 함수값들은 좀 이제 계속 변화가 있네요. 여기 왔을 때 더 많은 곳으로 갈 수가 있고 여기는 아까 딱 생각했던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럼 얘는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거 여기다 한번 쓰면은 한 가지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써놓을게. 일단 한 가지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4, 5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잖아. 3이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여길 때 모두 어디들 가든 이 10칸 사이에서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럼 나는 그냥 얘부터 4, 5가 갈 수 있는 그 가짓수부터 구하고요. 1, 2가 갈 수 있는 것을 구해서 이제 곱할게요. 자. 4, 5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일단은 뭐 아무데나 뭐 잡아서 하면 되니까 여기 가장 큰 데서 여기 사이에서 이제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한강 건너뛰고 가야 되니까 잘 보세요. 4, 5가 가는 경우 얘네들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선택할 수가 없어. 맞지? 한강 건너뛰고 가야 되니까. 그럼 1, 2, 3, 4, 5, 6, 7 7개의 수 중에서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또 얘와 얘 사이는 한 칸 또 차이가 있어야 되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붙어 있는 것만 빼면 돼. 1, 2, 2, 3, 3, 4, 5, 6, 7, 8 뭐 이렇게 1, 2, 2, 3, 3, 4, 4, 5, 5, 6, 7, 5, 6, 6, 7 이렇게 오는 것만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 잘 봐. 뭐라고? 아무거나 7개 중에서요. 여기 사이에 7개가 있죠. 7개 중에서 그냥 2개를 선택하면은 그 중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붙어있는 경우. 7개 중에서 붙어있는 경우는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여섯 세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트예요. 요거보다 하나 작은 여섯 세트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면 구하면 되고. 그 다음 얘는 한 가지 구했어. 한 가지 구했는데 사실 여기에서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얘 한 가지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얘는 안 돼.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붙어 있는 경우 하나, 둘. 즉 얘보다 하나 작은 2를 빼주면 돼.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야. 어? 굳이 이런 방식을 굳이 사용한다면 나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응? 몇 개 안 되니까 3이 여기 오기 여기 오기 여기 오기 여기 여기 다 해서 다섯 가지밖에 안 되잖아. 자, 그 다음 3이 여기 올 때를 생각을 해볼까요? 3이 여기 와라. 6은 정해질 것이고 4, 5는 알아서 요 가지수만큼 있을 것이고요. 4로 왔어. 그러면은 1, 2는 얘는 빼고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 중에서 붙어있는 거 4개니까 그 사이사이는 3개잖아. 그 사이사이는 3개 세트를 만들어준 거 3개를 빼면 돼요. 다음, 얘 3이 얘로 올 경우 그 밑에는 또 알아서 정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1, 2는 얘 빼고 가야 되지? 왜냐면 한 칸 건너뛰고 가야 되는데 요 위에서부터 해야죠. 요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이면은 두 칸 건너뛰고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하나 더 줄여주면 돼. 어? 그러면은 얘는 5, 2개 뺐는데 그 세트, 붙어있는 세트는 4가지. 자, 다음 빨간색을 해볼까요? 얘 얘로 오는 경우 얘는 안 되고 여기에서 뽑아야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뭐 셀 것도 없지. 요거 하나 더 키워주면 되니까 하면 되고 요거도 하나 키워주면 되니까 어? 그럼 마지막 여기 올 때는 하나 더 키워주면 되니까 하나 더 키워주면 되니까 이거 싹 다 더 얘랑 싹 다 더하고 얘 싹 다 더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다 셀 각오로 하세요. 다 셀 각오. 알겠지? 뭐 좀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뭔가 어떤 수식으로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조합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간격이 완전 정해졌거든. 더 생각할 것도 없거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도 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식을 한번 뭐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허, 뭐야. 여기 이렇게 똑같은 게 있긴 하구나. 맞지? 똑같은 게 있긴 하구나. 뭐 묶어? 굳이 묶어? 굳이 묶을 필요 없고요. 그냥 다 각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해봅시다. 이거 싹 다 계산시켜 됩니까? 별거 아닌데,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계산해보시고 나는 조금 다르게 뭘 해볼 거냐면 여기다가 이게 여기가 일정하거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뭔가 좀 부족해서 2C2까지 붙이고 빼기 1을 이렇게 해줄게요. 얘는 똑같죠? 그러면은 얘를 쭉 더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좀 계산할 수가 있어. 어? 하키스틱 공식으로. 알겠니? 그러면은 8, 한 칸 다음이니까 8, 10, 3이랑 똑같아요. 얘네들은 1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 7, 7, 7, 7, 3, 21. 이게 되네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8, 7, 6, 3, 2, 땅, 뚱 빼기 21이니까 8, 7에 56에서 21을 빼면 35인가요? 맞나요? 56, 맞죠? 35. 얘는요? 7, 6, 2 빼기 6은? 3, 21, 15인가요? 이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지. 35, 15, 5, 25, 7, 5, 3, 5. 그러면은 5, 2, 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냥 풀고 넘어갈게요. 응? 여기까지.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검은색 볼펜 5개, 검은색을 지금 검은색 분필이 없어가지고 그냥 흰색이라고 할게. 5개. 자, 빨간색 3개, 파란색 1개가 있다.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4개 필통. 아, 필통. 1, 2, 3, 4. 이 필통에 이제 얘네들을 넣을 건데 지금 다 해서 9개가 있고요. 볼펜 넣을 거야. 파란색 볼펜을 넣지 않는 필통에는 검은색 볼펜을 한 개 이상씩 넣는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파란색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파란색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 검은색 무조건 넣어야 돼. 맞죠? 이렇게 넣고. 파란색 여기 넣고, 다음에 검은색. 파란색 여기 넣고, 다음에 검은색. 파란색 여기서, 곱하기 4. 맞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지. 맞지? 파란색 여기 세, 여기 세, 여기 세, 여기 세! 다 해야 되지만은 어차피 똑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배치를 한 것을 놓고 생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곱하기 4는 따로 해줍시다. 따로 해줍시다. 자, 좋아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빨간색 3개랑요. 빨간색 3개랑 그 다음에 검은색 2개. 검은색 2개 이렇게 있어요. 맞죠? 이거 일단 넣어놨어. 넣어놨어. 빨간색. 이제 얘네들 넣을 건데요.
어떻게 넣어야 되냐. 나는 뭐냐. 8통에 넣은 모든 볼펜의 개수를 요거라고 했어. 근데 4 이하임의 두 자연수에서 아, 필통이 당연히 개수 차이는 있는데 넣은 개수 차이 있는데 그 개수 차이가 3개 이하여야 된대. 3개 이하. 근데 지금 개수 차이가 몇 개까지 날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한 개씩 다 넣었는데 얘네들을 넣었을 때 개수 차이가 몇 개까지 날 수가 있어? 5개까지 날 수가 있지. 얘를 전부 다 팡 넣었을 때. 그 다음에 4개 차이도 나올 수 있나요? 아, 하나를 넣고 4개를 팡 넣었을 때. 얘네들은 없잖아. 없기 때문에 4개 차이, 뭐 3개 차이 이렇게 날 수가 있지. 근데 4개 차이가 나도 안 된대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볼게요. 4개 차이 나는 경우, 자, 뭐 차이가 뭐 없는 경우는 지금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차이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해도 되고, 나는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를 찾아서 전체에서 빼볼게요. 자, 얘네들을 여기다 넣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야, 얘와 얘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봐요. 계산 한번 해볼게. 얘를 넣는 방법의 수, 얘를 넣는 방법의 수. 알아서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전국민이 다 보는 무슨 쌤 문제집에도 C란 게인가? 막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하는 과정은. 자, 그럼 뭐냐면은, 요 번호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만약 4를 4번 뽑았어? 그럼 얘 이리로 다 가.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4를 또 2개 중에서 또 4를 2번 뽑았어? 그럼 얘로 다 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얘 1, 2, 3, 4 번호표 4개 중에서 얘가 3개밖에 없으니까 3을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또 4개 중에서 얘는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2개만 뽑아. 얘 가져갈 거. 응? 아, 이렇게 뽑았으면 일로 가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다 넣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를 빼줄 거라고, 뭘 빼줄 거라고, 뭘 빼줄 거라고, 자, 차이가 4인 경우, 차이가 5인 경우를 빼줄 거라고. 여기서 개수의 차이가 4인 경우 또는 5인 경우를 빼줄 거예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얘는 좀 쉬울 것 같아. 5인 경우는 몇 개야? 다 넣어야 돼. 이쪽 다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든지, 다 들어가든지. 아하, 얘는 그냥 네 가지구나. 땅땅땅 네 가지 이렇게 됐고요. 차이가 4인 경우는? 아, 차이가 4인 경우는 하나를 넣고 나머지 어디든가 통으로 넣고 이런 거야. 그러면은 차이가 봐봐, 그 하나짜리 네 개짜리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하나짜리가 빨간색, 그 다음에 차이가 하나짜리가 빨간색, 그 다음에 네 개짜리가 빨간색 두 개, 검정색 두 개인 경우, 혹은 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경우죠. 빨간색 세 개, 하얀색 하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근데 어찌됐건 각각의 경우가 지금 다르고 이 두 가지 세트들을 얘네들한테 알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4 곱하기 그냥 3하면 되죠? 얘네들 만약에 자 얘와 얘 배분하는 방법의 수는 똑같은 거니까 요거 배분해서 곱하기 2 할게요. 곱하기 2 하는 건데 얘 배분하는 게 몇 가지라고요? 하나짜리 넣고 나머지 넣는 거. 하나짜리 넣고 따다다다 하나짜리 넣고 따다다다 따다다다 3 곱하기 4? 뭐 이렇게 넣고 아니면 4 곱하기 3 해도 되죠. 4 곱하기 3. 근데 요것도 4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됐죠? 아, 다섯 가지는 얘 네 가지. 이렇게 그럼 다 더하면 뭐야? 뭐지? 20, 4, 3, 12, 24 더하기 28인가? 얘는 28이네요. 괜찮나? 28? 얘는? 그럼 요거는 뭐야? 요 계산해보자. 63 곱하기 52예요. 6, 5, 4, 3, 2, 쭝쭝 곱하기 5, 4, 2, 뚱뚱 10. 4, 20, 200이야, 얘는. 200에서 쭉 18을 빼면은 172가 돼요. 자, 172가 답이 아니지. 자, 172가 답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지금 파란색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해서 곱하기 4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자, 그럼 428, 8, 748, 688. 688이 답이네요. 688. 됐죠? 아, 얘 넣는 방법 이거 중복조합 잘 이용하시고 나는 이렇게 반대의 경우 4나 5 해봤어. 뭐 아니면 1, 2, 3일 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4, 5 그래서 나는 빼기 과정 한번 했잖아. 너희들은 그냥 1, 2, 3인 경우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1번 집합 1, 2, 3, 4 1, 2, 3, 4, 5, 6 X에서 Y로의 함수야. 그럼 나는 지금 X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1, 2, 3, 4 이제 Y도 한번 써볼게요. Y 1, 2, 3, 4, 5, 6 자, 이렇게 길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매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함수잖아. 어떻게 매칭시켜야 돼? 전체 치역에 와서 화살표를 받는 놈은 3개만 있어야 돼. 자, 여기서 4개가 나왔는데 3개만 받아야 되니까 하나는 중복돼요. 맞죠? 하나는 중복돼야 돼. 그 다음에 아,
1 넣었을 때 나온 값이 2 넣었을 때 나온 값보다 항상 작아야 돼. 그러면 얘만 만족하는 경우는요. 6C 이하. 그냥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냥 순서대로 매칭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만약에 자 얘랑 뭐 얘를 뽑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매칭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3과 4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가 조건을 만족하게끔 매칭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1, 2가 1과 3이 아니라 다른 두 수로 간다 하더라도 3과 4가 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매칭되는 경우의 수는 지금 현재 1과 3으로 갈 때랑 똑같겠죠.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응? 알겠니? 그러면 지금 현재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가게 한 다음에 3과 4가 가를 만족하면서 매칭하는 경우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겹치는 게. 지금 현재 겹치는 게 어떻게? 1이 되게 한번 해볼까요? 1이. 겹치는 게 1이 되게 한번 해봅시다. 1만 돼야 돼. 어? 그러면 겹치는 게 1이 되려면 3이 1로 가든 4가 1로 가든 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은 3이 1로 가게 한 다음에 또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아까 1에서부터 1, 2, 3 여기다가 6개 중에 다 구해서 이걸 곱한다고 그랬지? 일단 얘를 곱하기는 해야 되고요. 일단은 나머지 3이 1로 가서 1이 겹쳤어. 한 4가 1로 가도 겹치는 거니까요. 근데 3이 1로 가서 겹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 1, 3 얘만 나왔으니까 4는 어디로 갈 수가 있지? 4는 얘란 대로 갈 수가 있죠. 겹치지 않게. 2, 3, 4, 5. 아, 이때는 4가지가 나오네요. 됐죠? 1로 겹쳤을 때. 4가 1로 갔을 때 3은 2, 4, 5, 6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곱하기 2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 3이 3으로 갔어. 만약에 3에서 겹쳤어. 그 경우도 똑같지. 3으로 갔어? 그럼 4는 2, 4니까? 따다다다다. 어차피 곱하기 2 해주고 3이 3으로 가나 4가 3으로 가나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 얘도 똑같은 경우라 4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 1과 3으로 겹치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2가 겹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2가. 아, 얘네 둘 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둘 다 몰리는 경우 다 해서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총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8가지. 얘도 8가지. 얘는 4가지야. 자, 얘를 다 해서 얘를 곱해주면 되잖아. 얘를. 그렇죠?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인가요? 8, 26, 20. 20에다가 얘는 뭐야? 6, 5, 쭉 이렇게 2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제 만족시켜 전체 함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는 뭐야? 6666이네. 6의 4승이네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얘가 답이죠. 얘 계산해주면 됩니다. 할게요. 땅땅 10 땅땅 3 그럼 얘는 지금 보니까는 2가 3개 3이 3개 이렇게 있고 2가 하나 5가 2개 그래서 땅땅 계산했고 그러면은 4, 27 곱하기 4는 108 맞죠? 8 25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은 3번. 자 겹치는 게 뭔지를 위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 이걸 앞면이라고 하고 얘를 뒷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좋아요. 혹은 뭐 이게 0이 나왔으니까 자 좋습니다. 4개 동시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서 동시에 뒤집는 시행을 한다. 그때 시행 후 처음으로 처음으로 4개 동시에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노예수 확률. 자 3번을 반복할 때 3번. 자 한번 반복합시다. 한번 시행. 자, 두 번 시행합시다.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다가 이제 세 번 하면은 이 결과가요. 이 결과는 정해졌어. 5, 5, 5, 5,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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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이렇게 할게요. 얘가 0이 있으니까 5라고 하고 뒷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할게요. 얘를. 그러면은 아, 얘 직전은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돼? 얘 직전은? 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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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X. 이런 모양이죠? 응? 이런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나와야 얘를 세 개를 뒤집어서 얘가 나오고 얘 세 개 뒤집어서 얘가 나와. 맞죠? 근데 어차피 지금 얘가 이 네 개 중에 요 세 개를 고를 확률이니까 세 개를 고를 확률이니까 4분의 3이란 말이야. 맞죠? 얘를 안 고를 확률 4분의 1. 얘를 안 고를 확률 얘를 안 고를 확률 얘를 안 고를 확률 그러니까 하나를 안 고를 확률 얘를 안 고를 확률이 4분의 1이란 말이야. 얘를 고를 확률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얘가 되려면은 곱하기 얘네들을 골라야 되니까
4분의 1을 해주면 얘가 돼요. 뭐 어차피 얘도 어찌됐건 4분의 1의 확률이야.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 아니면 얘인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뭐 더하느니 그냥 4분의 1 해서 얘 아니면 얘가 나오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자, 일단은 요 두 번 시행했을 때 결과가 요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얘 어떻게 올 겁니까? 얘 세 개 뒤집어 볼게요. 자, 자 한번 보자. 얘 빼고 다 뒤집시다. 얘 빼고 다 뒤집는 경우. 얘 빼고 다 뒤집으면 5, 5, 5, 5. 됐어요? 그 다음에 얘 빼고 다 뒤집으면 5, 5, X, X. 얘 빼고 다 뒤집으면 5, 5, X. 얘 빼고 다 뒤집으면 X, 5, 5, X.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잘 봐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네 개 동전이 같은 면이 나와야 돼, 이때. 그 전에 얘가 한 번씩 했는데 나오면은 얘는 안 되죠? 얘는 너는 넌 빠져라. 넌 빠져. 넌 안 돼. 4분의 1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얘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3의 확률로 얘가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괜찮니? 그러면은 얘를 뒤집어서 무조건 이 모양이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다음 뒤집었을 때 이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다른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잘 봐봐. 아, 여기서도 사실 머리를 그냥 적당하게 굴리면 두 개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두 개. 야, 두 개 두 개야. 자, 세 개 하나에서 두 개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얘를 한 번 더 하면 어차피 지금 세 개 하나를 세 개를 뒤집었잖아요. 여기서도 세 개를 뒤집으면 다시 뭐 얘가 나오든지 아니면 반대 상황이 나오든지 하겠죠. 얘를 세 개를 뒤집어서 얘가 나왔어. 얘를 세 개를 뒤집어서 똑같은 걸 세 개를 뒤집으면 얘가 나올 거고 그 이외의 것을 뒤집으면 뭐 5, 5, X, X 이렇게 나오려나? 맞죠? 5, 5, 5, X 이렇게 나오겠죠. 생각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얘는 자 곱하기 무조건 얘가 나옵니다. 1이야, 1. 근데 이제 얘가 나오려면 요 네 개 중에 얘를 뽑아야 되니까 얘만 다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만 빼고 뽑아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4분의 1.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 다 곱하면은 16분의 3이야. 알겠죠? 이렇게 그냥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 요 경우가 진짜 무조건 나오거든. 세 개를 뽑아서 뒤집으면. 자, 얘 빼고 뒤집어 볼까요? 얘 빼고, X, X, O, X. X, X, 뭐라고? O, X. 얘 빼고 뒤집어도 똑같죠. 어차피 X, X니까. 얘 빼고 뒤집으면, X, O, O, O. 어찌됐건 간에, 자, 세 개 하나란 말이야. 세 개 하나. 마찬가지야. 다 두 개 두 개니까. 똑같다고. 근데 그것도 해볼 필요도 없이 이거 세 개 뒤집어서 얘가 나왔으니까 얘 세 개 뒤집으면은 얘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5, 5, 5, X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그냥 잔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또 알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는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다 곱하면 16분의 3입니다. 답은 2번. 여기까지.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왼쪽에서 첫 번째 흰 공과 두 번째 흰 공 사이에 놓인 검은 공의 개수를 M 세 번째 흰 공과 네 번째 흰 공 사이의 검은 수를 N이라고 하자.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는 이거 지금 좀 잘못 그림이 지금 반전. 이거 지금 칠판에다가 이걸 써놓으라고 검정글씨가 좀 밝게 보이게 하려고 검정글씨가 하얗게 나왔네. 이거 좀 반대로 생각합시다. 지금 뭐야? 지금 얘가 검정공이에요. 얘가 흰 공이고. 아,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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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있는데 앞에 두 개 여기 사이에 하나가 있죠. 검정공이. 그래서 얘고. 얘가 하나, 둘, 셋. 아, 이 상황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모두 나열했을 때 MN의 값이 짝수일 확률. 그럼 MN이 0, 2, 4, 6 뭐 이런 거 되는 거를 지금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0, 0, 1, 0, 2, 0, 3 얘가 0이 되는 거 되게 많죠. 0, 1, 0, 2, 0, 3, 0, 4 뭐 얘도 뭐 2, 1, 뭐 1, 2, 뭐 2, 2 뭐 이렇게 막 있으려나요? 응? 뭐 6이 되려면 1, 6, 1, 6 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하네요. 근데 1, 2, 1, 2, 1, 0 뭐 곱하기 2를 또 해주고 좌우 바뀌어 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는데 나는 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1에서 빼줄 거야. 자, 짝수일 확률이 아니라 그냥 홀수일 확률. 뭐라고? M, N이 홀수일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줘도 되겠죠. 맞죠? 반대의 경우를 할 거예요. 홀수는 지금 홀수끼리의 곱이거든요. 지금 짝수는 막 짝수랑 홀수, 짝수, 짝수 막 이렇게 다 곱해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홀수는 여기서 몇 개까지 될 수가 있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공이 다 해서 6개인데 1, 3, 5 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럼 홀수가 나오려면 그 사이에 있는 공의 개수가 1, 1, 1이 나오려면 1, 3, 3,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뭐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 5, 1, 5, 5, 1 얘도 뭐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건 3, 3, 3, 3도 있네요. 3, 3
6개가 다 되면 되는 거니까 6개까지면 돼요. 6개가 안 돼도 되고요. 자, 아유, 미안합니다. 3, 3. 사이에 3, 3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흰 공이 이렇게 다 해서 4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 하나. 자, 봐. 흰 공이, 오호. 흰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검정 공이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 여기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지금 검정 공이 몇 개 남았어? 검정 공이 6개가 남았네. 나머지 6개. 나머지 6개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색깔 바꿔서.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라고 합시다.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그러면은 번호표 뽑자. 3개 중에 검정 공 다 해서 몇 개 남았다고? 4개 남았어. 이거죠?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됐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흰 공 사이에 하나, 딱 여기에 검정 공 3개가 들어가야 되네. 하나, 둘, 셋. 딱딱딱딱딱딱딱딱.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남은 공 몇 개? 남은 공 2개. 남은 공 2개가 요런데 들어갈 수가 있네. 1번, 2번, 3번 자리에 바로 3번 자리 3번까지 중에서 2개만 뽑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 이게 두 가지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서 여기 곱하기 2개. 됐죠? 곱하기 2개. 줬어. 이렇게 그냥 다 뭐 하지 뭐. 그럼 얘는 아, 합해서 6개니까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개가 여기 이렇게 검정 공이 한 개가 들어가 있고 두두두두 그 다음에 여기 5개가 들어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맞죠?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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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검은 공 남은 게 없어. 끝! 한 가지 곱하기 얘도 두 개니까 아, 1 곱하기 2 얘는요 아이고 안 그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잖아. 하나 둘 셋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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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자 이거 한 가지밖에 없지. 다 해서 6개 그냥 끝나버렸어요. 얘는 6개 끝나버렸으니까 다른 건 세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얘는 한 가지 얘는 하나니까 뭐 곱하기 1 자 이거예요. 근데 전체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개죠? 1에서 얘를 뺄 거야. 1에서 얘를 이 상황을 뺄 거예요. 이 확률을 그럼 전체 확률은 뭐야? 전체는 10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6개 4개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전체가 이거고 지금 얘네들 다 더한 걸 쓰면 되지. 얘 뭐야? 얘 쓸게요. 어허 7, 6, 6, 4, 6, 2랑 똑같고요. 얘는요? 5, 4, 2 4, 2 곱하기 2 얘는요? 2 더하기 1 자, 1에서 빼겠습니다. 1에서 빼요. 계산합시다. 자, 허허 자, 얘는 그러면은 10, 9, 8, 7 6, 5, 4, 4 4, 3, 2 빵빵땅 땅땅 3 아하 210 예, 분모는 210 분모는 210이고요 분모는 210이 됐고요 얘는요 얘 계산 6 5 30 15 4 3 얘는 6 12 6 2 12 더하기 3 6 2 12 15 15 30 분자는 30 자 약분 아하 3 7 7분의 1 1 빼기 7분의 1 7분의 6이에요. 확률은 7분의 6. 그래서 두 개 얘네 더하면 13이 답입니다. 됐죠? 그냥 모든 경우, 모든 상황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중복점. 잘 공부합시다. 여기까지.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집합이 있어. 1, 3, 4, 5.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고 또 얘를 만족했을 때 함수 F의 지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3일 확률? 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A라고 한번 합시다. 자, 요게 자, A라고 하고요. 얘를요, 지역의 원소의 개수가 3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B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거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맞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자, 이렇게 구하면 되기는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얘는 뭐랑 같지? 아, 좀 자리 바꿔서 얘랑 같아. 자, 그냥 얘네들의 개수를 우리가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홀수의 개수가 3개야. 홀수. 이 홀수는 지금 그러면 다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맞죠? 하지만 지금 2를 포함할 수도 있고 4를 포함할 수도 있고 또 둘 다 포함할 수도 있어. 그냥 다 해서 이거 나눠서 지금 내가 이걸 생각을 할 거예요. 결국에 지금 잘 보세요. 접하니까 잘 보세요. 얘에서 얘로 이때 가. 또 얘로 가. 근데 내가 먼저 지금 살펴볼 건 뭐냐면 얘만 지금 최종적으로
원수의 홀수의 개수가 3개라고 했는데 얘만 지금 치역일 때. 지금 치역을 내가 치역만 쓸게요. 치역만. 얘만 화살표를 받을 때. 자, 치역만 쓸 거야. 얘만 화살표를 받을 때. 아니면은 자, 요런 경우도 있겠죠. 자, X 또 X 이렇게 가서 뭐가 화살표를 받아? 잘 봐. 1, 3, 5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여기에 자, 2. 2가 추가가 됐을 때. 혹은 4가 추가가 됐을 때. 아, 4가 추가가 됐을 때가 있어서 4 대신 곱하기 그냥 2를 우리가 내가 해줄게요. 얘는 2 대신 4일 때. 2 대신 4. 뭐 2 또는 4. 응? 치역에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를 이제 의미하는 거야. 그냥 치역이 요거일 때 내가 생각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 전부일 때. 자, 아우 좀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쓸게. 자, 1, 3, 5는 무조건 포함하는데 2, 4가 더 추가가 돼서 치역이 전부일 때. 치역이. 치역이 전부일 때. 화살표를 다 받아야 돼.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얘가 가장 쉬울 것 같거든? 얘가? 왜냐면, 지금 얘가 화살표를 지금 다 받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있는 놈도 화살표를 다 받아야 돼. 근데 그럼 여기에서 화살표가 전부 다 나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받는 것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화살표를 다 받아야 돼. 얘가. 그럼 얘랑 똑같잖아. 요 관계랑 똑같아요. 그럼 얘도 여기 있는 놈한테 화살표를 다 줘야 된다고. 여기 화살표 다 받게 해줘야 돼. 여기 있는 놈한테. 그럼 여기서 하나씩 다 줘야지. 여기 5개밖에 없잖아. 5개밖에 없잖아. 아, 다 주는 방법의 수. 그럼 이거 지금 F가 이제 정해집니다. 이 F의 개수는 그냥 5팩이에요. 5팩. 맞죠? 5팩. 이거 확실히 알겠습니까? 다 받아야 되니까. 이건 가장 쉬웠어. 일단 그래서 3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봅시다. 3개가 이제 화살표를 받아야 돼. 이 함수 관계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서도 얘는 3개를 받아야 돼.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화살표를 받는 놈들이잖아. 요 관계, 그 함수를 한번 지나쳐주면요. 적용시켜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놈은요. 무조건 1, 3, 5를 가지고 있어요. 1, 3, 5를 무조건 포함하게 돼. 1, 3, 5는 무조건 화살표를 받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 합성함수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관계가 한번 지나쳤을 때 여기에서의 지금 얘, 요 함수에서의 치역이 바로 요 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되거든. 정의역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요 함수 때문에 화살표를 한 번씩 받았다고 한다는 건 여기 있는 놈들 1, 2, 3, 4, 5 중에서 1, 3, 5는 무조건 화살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 3, 5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만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1, 3, 5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2가. 혹은 1, 3, 5가 있는데 4가 있든지. 어찌됐건 똑같은 관계라 역시나 여기서 했던 것처럼 곱하기 2를 또 해줄 거야. 1, 2, 3, 5가 화살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왜냐면 4 대신. 얘 의미는 뭐라고? 얘 2 또는 4. 요 놈이. 이렇게 의미야.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1, 3, 5가 있는데 다 5개. 2, 4가 받는 경우.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요. 무조건 지금 1, 3, 5만 받아. 여기서는. 1, 3, 5만 받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3, 5만 받는 얘는 1, 3, 5만. 최종적으로 1, 3, 5만 있는 경우를 생각할 거야. 최종적으로 1, 2, 3, 5만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1, 2, 3, 4, 5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1, 3, 5만 받을 거예요. 1, 3, 5만. 얘도 1, 3, 5만 받을 거야. 2나 4는 안 받을 거예요. 1, 3, 5만 받을 거야. 여기 있는 놈도 요 함수 적용해줘봤자 2나 4는 안 받는 경우 해줄 거야. 그럼 얘가 1로 다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3팩토리얼이죠? 맞죠? 3팩토리얼 이렇게 있어. 얘가 이쪽으로 다 이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얘는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 1, 2, 3, 4, 5. 여기에서 1, 3, 5는 여기서 1, 3, 5로 가겠다고 했으니까 얘도 1, 3, 5 중에 3팩토리얼 개만큼 어떻게 뭐 가는 방법의 수가 있어. 근데 2, 4는 어떻게? 2, 4 요거 중에 아무데로나 가면 되죠? 아무데로나. 어차피 1, 3, 5로 도달하면은 이 관계에 의해서 다시 1, 3, 5로밖에 안 가거든. 맞니? 그래서 이 얘네들은 아무데로나 계속 가도 되니까 2와 4는 보라색을 할게요. 2와 4는 뭐 얘네들로 다 가도 되고 얘네들로 다 가도 돼서 3의 제곱계만큼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자 얘는 한번 볼까요? 이제 얘가 1, 3, 5로만 가야 돼. 이 4개가 1, 3, 5로만 가니까 근데 1, 3, 5가 다 나와야 되거든. 그럼 하나는 겹쳐. 자, 잘 보세요. 하나는 겹쳐. 여기 중에서 하나는 두 번을 화살표를 받아. 1이 두 번 받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2, 3이 두 번 받는 경우, 5가 두 번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는 곱하기 3을 해줄게요. 이렇게. 어? 곱하기 3, 1 중복. 여기다 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1 중복. 1이 화살표 두 번 받는 경우 중복. 이렇게 이 경우가 3개지. 3이 두 번 받는 경우, 5가 두 번 받는 경우랑 어차피 똑같이 될 거니까. 근데 얘가 뭘 의미한다고요? 1 또는 3 또는 5가 될 거라. 응? 또는 5가 된다는 의미. 자, 그러면은 1이 두 번, 요거 중에서 1로 두 번을 가야겠대. 그러면은 얘를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로 두 번을 가? 그러면 얘 네 개 중에 1로 가는 놈 두 개를 뽑아보자. 4C2. 괜찮죠? 두 개를 뽑아서 1로 갖다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1로 갖다 보냈다고 생각한다면 두 개가 남는데 얘네 두 개가 나머지 두 개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2패끼만큼이죠? 이 두 개가 있겠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맞죠? 나머지는 다른 놈으로 가야 되고. 자, 이렇게만큼 있어요. 그러면은 돼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수가 완전히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 왜냐면 지금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2, 3, 4, 5 쭉 해서 지금 1, 2, 3, 5가 가는 방법의 수는 1, 3, 5로 가는 거. 1, 2, 3, 5는 1, 3, 5로 가는 거 우리가 정해줬잖아. 요 개수만큼. 4는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 4는 어디로 가야 돼? 1, 2, 3, 5. 어? 자, 우리가 지금 얘가 뭐니? 얘가 1, 2, 3, 5가 이렇게 한번 땅땅 하고 설명 써볼까? 1, 2, 3, 5가 1, 3, 5로 매칭되는 경우잖아. 경우의 수잖아. 얘가 여기로만 간단 말이야. 이 3, 5는 얘로 안 가고 얘 이런 식으로만 간단 말이야. 지금 2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는 치역이 1, 2, 3, 5인 경우를 지금 따져주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 받질 못했지. 4야. 너는 이쪽으로 가줘야 우리가 이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맞지? 얘가 4. 여기서 그러면은 4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뭐 1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줘도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맞죠? 얘는 정해져 버렸어. 어차피 여기다가 4를 써봤자 줄줄이 하고 그럼 나머지 뭐 2는 뭐 4 뭐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돼야 될 거예요. 하나를 맞춰줘야 될 거야. 됐어? 그럼 이러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얘 볼까요? 얘가 1, 3, 5로 가는 방법의 수. 1, 3, 5로만 가야 돼. 1, 3, 5로만 갈 수가 있니? 자, 잘 생각해. 요 자리에 치역이 화살표를 받는 게 1, 2, 3, 4, 5인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1대1 대응이 다 돼야 되잖아. 야, 이게 1대1 대응이면 여기서도 이게 화살표가 다 갈 거겠지. 그래서 1, 3, 5만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없어. 연계야. 됐어. 복잡한 거. 하나, 두 개 했는데? 이제 요거 하나 남았나요? 이거 하나 남았네. 이거 하나 남았는데 해봅시다. 자, 얘가 치역이 최종적으로 1, 2, 3, 5가 되려면요. 1, 2, 3, 5가 되려면 자, 얘가 화살표를 받는다? 그럼 여기 있는 놈도 완전히 1, 2, 3, 5는 무조건 받게 되겠죠. 화살표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얘로 매칭되는 경우의 수는요. 4패끼예요. 4패끼. 맞죠? 4패끼. 4패끼야. 맞지? 무조건 얘가 화살표가 나와야 돼. 됐죠?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1, 2, 3, 4, 5. 1, 2, 3, 5가 이쪽으로 매칭이 됐어. 1, 2, 3, 5가. 1, 2, 3, 5가 매칭이 돼서 어찌됐건 이쪽으로 가요. 얘도 그 관계처럼 똑같이 이쪽으로 가겠지. 근데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얘. 4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어차피 여기서 1, 2, 3으로 다 갔기 때문에 여기서 1, 2, 3, 5가 이쪽으로 1대1 대응이 될 거야. 어차피 여기 치역이 무조건 나왔어. 아까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세 군데밖에 못 가니까 1, 2, 3, 5밖에 안 나오니까 2가 지금 여기 치역에서 안 생겼어. 그래서 4가 무조건 가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다 생겼기 때문에 얘는 아무데로나 가도 되죠. 아무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곱하기 4. 이거 복잡하다. 맞지? 그래서 복잡해서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잘 쳐볼게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나왔어. 끝났어. 1, 2, 3. 그럼 여기 5개짜리는 없나요? 1, 2, 3, 4, 5. 여기서 1, 2, 1, 2, 3, 4, 5. 이거 다 포함하고 1, 2, 3, 4, 5가 또 있겠네요. 만약에 1, 2, 3, 4, 5가 나오려면 여기서 또 1대1 대응인데 여기서 또 1대1 대응이니까 4개가 아니라 여기처럼 안 되겠지? 4개짜리가 나오지 않아. 여기 1, 2, 3, 4, 5가 나오면 1대1 대응. 여기서 1대1 대응이니까 4개짜리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없어요. 1, 2, 3, 4, 5는. 됐어. 자, 이거 지금 복잡하게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이 경우를 한번 지금 동그라미를 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이거 곱하기 2를 해줬어야 됐어요. 맞죠? 곱하기 2. 예, 일단 해줬어야 됐고 아까 처음에 5개짜리는 500 나왔고 일단 요 경우는 얘가 답이 나왔고요. 곱하기 2 놓치지 마시고 여기
여기 1로 겹칠 때, 2로 겹칠 때, 3로 겹칠 때 이렇게 있으니까 곱하기 3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다 곱하면 얘 곱해야 되고요. 곱하기가 여기 있지? 곱하기 여기 있지? 쭉 곱하기 있어요. 됐다! 다 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자, 우리는 지금 요거를 지금 다 구한 거야. 그 중에서 얘는 뭐죠? 한번 다 더해볼게. 일단은 자, 그냥 써볼까? 3팩? 6이라고 쓸까요? 3팩 곱하기 9 더하기 얘는 뭐야? 아이고, 복잡하네. 2 곱하기 3 곱하기 얘는 6이지? 42는 6 곱하기 2 좋았어. 그치고 얘는 5팩 아, 여기 남았잖아, 요거. 얘는 2 곱하기 8이라고 할까요? 4팩 곱하기 8, 4팩 곱하기 8, 더하기 5팩. 됐어. 이거 분에 뭘 찾아야 돼? 원소의 개수가. 아, F의 원소의 개수. 요 가운데. F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요거. 안 되고, 요거 4개. 여기 5개가 돼서 안 되고. 여기 지금 3개. 요거 하나네. 요거 하나 쓰면 되죠. 요거 하나 쓰면 돼. 3팩 곱하기 9. 3팩 곱하기 9. 됐나요?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더하기로 해줘야 되고. 계산하면 되죠. 아이고. 계산 뭐 약분되는 거 없습니까? 일단은 뭐 3, 2, 6. 6으로 한번 약분할까요? 3. 3팩 6. 여기서 3, 2, 6이니까 5, 4, 20이 나오고 4, 3, 2, 6. 2, 4, 8에 32. 더하기 6이 12. 더하기 9. 더하기 더 나눠지는 게 있나? 이거분에 9. 계산합시다. 52. 64, 73분의 9. 자, 아, 복잡하네요. 맞죠? 73분의 9. 답은 4번. 됐습니까? 아, 지금, 아, 이렇게 다 모든 경우를 지금 나눠서 했어요. 나는 얘를 먼저 이제 개수 기준으로 3개, 4개, 5개가 되는 경우를 했고, 근데 이제 3개짜리, 3개짜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해지면 얘네들은요, 지금 얘네들 이렇게 정해준 거잖아. 얘네들, 그 다음을 정해줘. 얘네들은 얘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어. 알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관계를 이쪽에서 이렇게 같이 적용을 생각을 한 거지. 여기서 이쪽으로 3개만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4개만 가야 되니까 뭐 1대1 대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니까는 지금 얘 부분집합이죠? 얘네들 네? 부분집합이 여기 있고 얘네들 부분집합이 여기 있어야 돼. 얘네들 화살표를 받는 거 다 얘네들도 받아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어. 공이 주머니에 공을 두 개로 꺼냈어. 큰 수를 기록했어. 큰 수. 그러면은 큰 수를 기록할 거니까 1이 기록될 리는 없네. 2부터 8까지의 수를 갖습니다. MN은. 맞죠? 그러면은 2부터 8까지의 수를 갖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차례대로 MN 두 번 반복했으니까. 근데 얘네들의 곱씨 정수의 MN의 값이 18의 배수일 확률. 자. 얘부터, 얘도 2부터 18. 얘도 2부터 8까지 가질 수가 있나요? 맞죠? 그런데 18의 배수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MN을 한번 찾아볼게요. 잘 봐.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봐. M은 2부터 8까지 가죠. 맞지? 3, 6분의 파이가 2, 3, 4, 5, 6, 7, 8 만큼 되니까 사인값이 뭘 갖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3분의 파이가 2, 3, 4, 5, 6, 7, 8 가지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사인이자 사인은 지금 M과 함께 있네요. M과 관련된 거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뭐라고? 6분의 파이가 두 칸, 6분의 파이 한 칸, 자,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뭐, 일곱 칸, 뭐, 여덟 칸, 이렇게 있겠네. 1, 2, 3, 4, 5, 6, 7, 8. M의 값이 이렇게 지금 변할 수가 있잖아. 그때 사인 값. 그때 사인 값은 얘네들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 얘네. 뭐지? 2분의 루트 3,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사인 값은 뭐라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2분의 루트 3, 1, 2분의 루트 3, 뭐 2분의 1, 뭐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 0,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뭐 이런 값들을 가질 수가 있어. 맞죠? 이런 값들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한번 볼까요? 코사인. 이게 n과 관련되어 있고,
뭐야? 3분의 파이가 막 늘어나네? 3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여기 3분의 2 파이. 3분의 2, 3, 4, 5, 6, 7, 8. 아, 2, 3, 4, 5, 6, 7. 맞나? 여기가 6이죠? 6. 6, 7, 8. 여기까지만 가질 수가 있어. 됐죠? 그때, 코사인 값은 여기. 이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뭘 가질 수가 있어? 코사인 값은? 아,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 이 값만 가질 수가 있네요. 근데 얘네들의 곱씨 정수이려면, 야, 얘네들 분수 곱해봤자 정수가 되지가 않고요. 얘네들끼리 곱해야 돼. 자. 얘네들끼리 서로 곱해줘야 정수가 되겠구나.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나오게 하는 거죠. 1. 응? 그렇죠? 3. 그 다음에 0은 어딨어? 얘죠? 마이너스 1인 건 어딨어? 얘고요. 얘는 1은 어딨어? 6이야. m, n의 값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어? 얘네끼리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 m, n이 적어일 때 얘네들은 정수가 돼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m. 표 중요하니까 이렇게 쓸까? m. n 쭉쭉. 자, m이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다고요? m은? m은 지금 3을 가질 수가 있다고요. 3이면은 1이라고요. 얘네끼리 또 곱해주면 된다고요. 3과 6을 가지면 된다고요. 예, 3, 6.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6은요? 얘가 6을 가졌어요. 0이에요. 그럼 0. 그럼 얘 뭐 다 곱해줘도 되지. 잠깐만. 얘네끼리 아니라 얘는 얘가 있으면은 다 곱해줘도 되잖아. 얘네 얘가 있으면 다 곱해줘도 됩니다.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 다 돼요. 다 돼. 야, 얘 천하무적이구나. 얘네끼리만 곱이 아니라 0이 꼭 끼어들어 있는 바람에 얘는 이렇게 다 매칭돼도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네 수는 다 돼. 얘네 수가 뭐가 있어? 얘네 뭐가 있었냐? 여기서 2, 3, 4, 5, 6이죠. 2, 3, 4, 5, 6, 7, 8. 8까지 다 되지. 8. 됐죠? 8까지 다 돼요. 됐어. 그러면 이제 봐봐. 얘네가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거야. 야, 3이 나왔으면은 두 번 뽑은 것 중에 한 번은 3이고, 어? 한 번은 3이고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되겠냐? 3, 1, 3, 2. 맞죠? 두 가지 경우네. 어? 1, 2. 맞죠? 두 가지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잖아. 1, 2. 얘는요? 1, 2, 3, 4, 5. 다 해서 다섯 가지 경우지. 6은 하나 무조건 뽑아야 되고 다른 하나가 작은 거니까 여섯 가지 경우. 얘는 뭐야? 1. 얘는 뭐야? 1, 2. 얘보다 작은 거. 얘는 1, 2, 3. 얘는 1, 2, 3, 4. 뭐 이렇게. 1, 3, 4, 5. 1, 3, 4, 5, 6. 1, 3, 4, 5, 6, 7. 1부터 7. 맞죠? 이렇게 돼야 돼. 좋습니다. 근데 지금 MN의 값이 18이 돼야 돼? 지금 요 경우밖에 없는데. 요 경우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좀 채워줄까? 6, 6, 6, 6, 6. 두 개 곱했을 때 18의 배수구나. 18의 배수. 18의 배수니까 18, 36, 54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6, 8, 48, 54가 안 나와서 지금 18의 배수가 되는 것은 339, 요거 6, 3, 18. 6, 3, 18. 요 경우랑요. 3, 6, 18, 6, 3, 18. 요 경우랑요. 6, 6에 36. 요 경우와 이렇게 있겠네. 그럼 전체 경우분에 땅, 땅, 땅 하면 돼요. 알겠어? 전체. 두 가지. 야, 여기는 뭐야? 그럼 여섯 가지니까 다섯 가지잖아. 1부터 5까지. 여기 하얀색으로 쓸까? 아까 하얀색으로 썼으니까 이쪽에 응? 얘는 1부터 2, 1부터 5까지 5가지 경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거 전체 한번 더 해볼까요? 7 7이지? 7, 2, 14 14 더하기 이거 싹 다 더하면 뭐야? 8 4 4, 7에 28 어? 그냥 등차중앙 이용해서 했어요. 28 곱하기 5 이거 분해. 이게 전체야. 그냥 전체 계산했고 그 다음에 얘네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뭐야? 5, 2, 10. 얘도 5, 2, 10이겠지. 밖에 맞자. 그 다음에 6, 6은 여기 5 곱하기 5 있으려나? 맞지? 이거보다 하나 작은 거 5 곱하기 5. 25. 이건 답이겠다. 약분되는 거 없습니까? 약분되는 거? 뭐, 없네. 45. 얘는 5, 20. 140, 154.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54분에 45. 이렇게. 되죠? 천하무적. 여기까지.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수시 면접장에 모인 N명의 학생들 수업번호 확인을 보니
22안 학생이 15명이고 홀수인 학생이 12명이다. N명의 학생들 중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선택했을 때 수업번호가 22안인 사건과 22안인 사건, 홀수인 사건, 그 다음에 홀수인 사건 서로 동일? 그럼 이런 거네. 아, 이렇게 할게요.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20 이하 이렇게 그냥 쓸게. 이하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수업번호가 홀수, 얘가 어떻게 돼야 되지? P 20 이하인 사건의 확률 곱하기 P 홀수 이런 사건, 이 확률 이렇게, 이게 성립해야지 이제 독립이야.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 자, 20 이하이면서 홀수가 그럼 이거잖아요. 잘 봐. 20 이하인 학생이 15명이기 때문에 N명의 학생들죠. N명의 학생들죠. 그럼 얘 확률은 뭐야? N분의 20 이하인 학생 15명이라고 저렇게 나왔어요. 전체 N명의 홀수인 학생이 12명이야? 아, N분의 홀2명 그냥 확률. 됐죠? 괜찮아? 그럼 걔는 뭐가 돼야 돼? N이 또 여러 개의 값이 나오나 봐. 20 이하이면서 홀수인 학생이 몇 명이 가능하죠? 20 이하이면서 홀수인 학생. 전체 홀수는 12명이니까 굉장히 나. 20 이하는 10명까지 가능하잖아요. 10명까지. 맞죠? 홀수가 10명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최소한으로 없을 수도 있나요? 아니야. 20 이하인 학생 15명이 있어요. 15명이 있기 때문에 홀수가 가장 작으려면요, 5명부터는 있어야 돼. 맞지? 왜냐하면 짝수인 학생이 최대로 말할 때가 10명이거든. 그럼 그 나머지가 홀수 수험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N분의 홀수인 학생이 5명에서, 자, 이게 여기가 중요하겠네. 홀수인 게 가능한 게 여기 뭐냐면 5명부터 가장 많은 것은 10명이죠. 10명 넘을 수는 없으니까 20 이하인 것 중에서. 이렇게 이게 가능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냥 말로 쓸게요. 그러면은 그때 사건이 독립이 되도록이니까 얘가 같아야 되고, 얘가 같아야지 독립이요. 독립. 자, 그럼 얘씩 정리해서 N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5, 6, 7, 8, 9, 10 다 가능하니까요. N 약분하고요. 자, 넘어가라. 응? 넘어가면은,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쓸게요. 그냥 5에서 10명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곱하기 N은 뭐야? 15 곱하기 12? 야, 이거 한번 5, 6, 7, 좀 쪼개서 생각을 할 거라. 잘 봐. 5, 6, 7, 8, 9, 10 이렇게 할 거야. 자, 한번 나 소인수분해 좀 해서 그냥 좀 내 마음대로 좀 그냥 갖다 써볼게. 어? 소인수분해. 어? 얘 3. 3. 5. 얘는 2의 제곱 4니, 4, 3, 3이니까.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5가 돼야 돼요. 됐어? 5명이 돼야 된다며. 5명. 5명이 됐어요. 5명이 됐을 경우 N은 뭘 가죠? 5명이 될 경우 N은 6. 아니, 요거. 2의 2승, 3의 2승. 괜찮니? 됐니? 5명이 될 경우. 아, 이거 다 정리해야 되나? 아, 다 정리해. 알았어. 표로 정리할게요. 응? 표로 정리할게요. 그냥. 어떻게? 얘가 5, 6, 7, 8, 9, 10. 이게 됐잖아. 그럼 그때 얘가 정해져 있으니까 5명이 되려면은 얘는 뭐 해야 돼? 예. 2의 제곱, 3의 제곱. 6명이 되려면 3이 6이니까 나머지만 써주면 2, 3, 5. 됐죠? 7은 될 수가 없어. 나와라. 8 될 수가 없어. 나와라. 왜냐면 8이 나올 수가 없지. 9. 9는 될 수가 있어. 나머지만 쓰면은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5. 10 될 수가 있어. 하나 빼주고 2 곱하기 3의 제곱. 이거네. 근데 얘네들 다 합을 구하세요. 이거 뭐 합. 뭐 공통인 게 뭐 그렇게 있질 않네. 어? 공통인 게 2 하나 있네. 뭐 알아서 구하, 뭐 구하시죠. 2 있고. 자, 이 9, 뭐 굳이? 굳이? 굳이 다 해서 더 할까요? 굳이 묶을 필요 없고 그냥 다 이 정도로 그냥 다 합시다. 자, 뭡니까? 66에 36 10, 30 맞죠? 그 다음에 20 28 50 40 54 50 104 답은 104. 됐죠? 그럼 독립의 어떤 정의를 잘 이용하는 문제 여기까지.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EN까지, 1부터 EN까지 활용 질량 함수가 J예요. 자, 우리는 이걸 알고 있나요? 자, P, PI, I는 1부터 끝에 M까지.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평균은, 이 기대값은 이렇게 구하잖아요.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잖아. I는 1부터 XI, PI, N. 얘가 바로 우리가 평균이죠. 맞죠? 우리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1부터 2n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 봐. 확률이 이렇게 나왔어. 사실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아, 여기는 k가 주어졌으니까 k가 1부터 2n까지고요. 자, pi가 이렇게 주어졌네. c 곱하기 마이너스 1 k 더하기 1 더하기 k. 이거 계산한 게 지금 1이고요. 맞지? 1. 그 다음에 여기 pi, 이걸 곱해봅시다. 아,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니까. 자, 우리 이렇게 그냥 해보면 되겠네요. 잘 보세요. k는 1부터 2n, 그 다음에 k 곱하기. k 곱하기 c, 또 얘를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맞죠? 얘가 지금 문제에서 5분의 48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에서 지금 확률 분포표에서 p, x는 x일 때, 뭐 여기서 뭐 x1, 땅땅땅땅, xn 이렇게 주어지고, 제 합은 여기가 1이고, p1, 땅땅땅땅, pn 주어졌을 때, 평균은 얘네 두 개 곱해서, 땅땅땅땅 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다 그냥 k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걔네들의 대학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제 우리 얘를 연립해서 이제 풀면 되겠어요.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c는 앞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 다음에 얘 시그마 취하면 뭐예요?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 어? 맞죠? 뭐라고? 1 넣었더니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2n까지 마지막에 마이너스 1로 끝나겠네. 근데 이렇게 짝짝꿍, 지금 짝수계라서 짝짝꿍 다 없어져서 얘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그냥 얘만 계산해주면 되겠잖아. 아하, 그러면은 따라서 여기서는 우린 이걸 알 수가 있어. c 곱하기 c, 얘는 c 곱하기 2분의 2n, 2n 더하기 1인데 얘네가 약분이 돼서 아, 요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c는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n, 2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식에서부터, 1번 식에서부터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 요 두 번째 식에서부터는 자, 뭐 또 c 앞으로 밖으로 빼낼까요? c 밖으로 빼내는데 우리가 얘로 바꿔줄까요? 다 n에 대한 식으로 해서 n, n에 대한 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요? 얘는 k,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다시 한번 써보면 C가 앞에 있고요. K는 1, 2, N 마이너스 1에 K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줄 거야. K 더하기 K제곱이 나왔어. 아이고, K제곱.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48이래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거 그냥 대충 처리하세요. 1 넣어봐. 1 넣으면 짝수야. 그냥 1.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3. 아, 여기다 3 넣으면 얘가 짝수니까 플러스, 4 넣으면 홀수니까 마이너스 4. 땅땅땅땅땅땅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n이 나올 텐데 그 전번지한까지도 뭐 짝수기가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더해, 이렇게 더해, 짝짝짝 더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땅땅땅땅 마이너스 1. 이 세트가 두 개씩 n개가 있지. 그래서 얘는 싹 더하면, 얘는 싹 더하면 마이너스 n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맞나요? 좀 너무 미치니까 조금 위로 바꿔서 써볼게요. 쫙 더하면, 얘네 쫙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n이고 얘는요 6분의 2n, 2n 더하기 1 두 개 더하면 4n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c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가로 하시고 c 이렇게 바꿔볼까 봐. 이거 계산해서 얘가 결국에 5분의 48이 나오게 찾아주면 돼요. 자, 여기 옆에다 쓸까? 옆에다가?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곱하면 얘는 3이고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아, 3분의 4n 더하기 1 5분의 48.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얘 뭐야? 양측 분모 없이 다 곱해주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것 같아. n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n 자연수니까 뭐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치? 이거 찾아주면 돼요. 그럼 양쪽에 1을 다 곱해서 해주세요. 근데 나는 대충 한번 혹시 끼워 맞춰서 그냥 5부터 집어넣고 6부터 집어넣고 7부터 집어넣어갖고 대충 한번 해볼까? 어? 대충 그냥 뭐 요 중에 답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맞았다고 한다면 5 집어넣어봐. 5 집어넣어봐. 어? 그냥 6 집어넣어봐.
이렇게 해서 나올 때까지 해봐, 이게. 뭐 그렇게 하든지. 너무 방정식이 좀 귀찮을 것 같으면. 자, 5 집어넣을게요. 10일이네. 자, 10일과 3이 분모고 이게 5가 나오려면은 아, 쉽지 않을 것 같아. 나 좀 딴 거부터 넣을게요. 6 넣으면 13? 아, 13이고 3이야? 5분 이게 나오려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7 넣어볼까? 7, 14, 15. 아, 얘가 7 넣으면 15네. 3이야? 아, 15, 3, 5. 뭔가 그럴듯하네. 7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맞는지. 맞는지 넣어볼게. 뭐 방정식 알아서 푸시든지. 나는 그냥 대신 빨리 답 찾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7, 7, 14, 마이너스 15분의 1 더하기 3분의 29인가요? 응? 이거 계산해서 얘 나와요? 얘 계산해볼까? 어? 15분의 마이너스 1 여기다 3 곱하면 뭐야? 어? 뭐야? 맞나요? 3 곱하면 더하기 5, 5, 9, 45, 5, 20, 145였구나. 그럼 얘는 15분의 144. 이건 3의 배수니까 약분이 돼요. 5분의 3, 4, 12, 24, 4, 8. 자, 그래서 얘가 답이 나오네. 얘랑 똑같네. 7을 넣었더니 10을 선택하네. 답 3번. 됐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3개의 색을 칠한대요. 그냥 나는 얘네들을 1, 2, 3번이라고 생각을 할게. 맨날 저거 한글로 쓰기 싫어. 귀찮아. 자, 4개의 직사각형에 칠한 종류의 색의 종류를 확률변수. 그러면은 잘 봐. 어떻게 해? X가 가질 수 있는 건 뭐야? 자, 세 가지 색이 있으니까 한 가지 색으로 칠할 경우, 두 가지 색으로 칠할 경우, 세 가지 색으로 칠할 경우. 그래서 끝이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얘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맞죠? 얘네 뭐가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됐죠?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일단은 나눠주고, 자, 한 가지 색으로 칠하겠다. 1번 색으로 다 칠하는 경우, 2번 색으로 다 칠하는 경우, 3번 색으로 다 칠하는 경우. 자, 일단은 그 여답 확률을 적을 건데, 이 세 가지 색으로 여기를 다 칠하는 경우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아, 자, 이 분모는 전부 다, 잘 봐, 분모는 전부 다 이렇게 쓸 거예요. 쭉. 3의 4승이구나. 이렇게 쓸 거야, 3의 4승. 분모는. 됐죠? 전체 분모. 이렇게 쓸 거고, 여기다가 그 경우에서만 씁시다. 자, 뭐라고? 1번 치료 1번, 2번, 3번. 그래서 다 해서 세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세 가지 경우. 자, 두 개의 색으로 칠하는 경우를 볼까요? 두 개의 색으로 칠하는 경우. 자, 두 개의 색으로 칠하는 경우, 1번과 2번으로 칠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1번과 2번.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왜? 2번, 3번, 3번, 1번을 칠하는 경우랑 개수가 똑같으니까. 1번, 2번을 칠하는 경우. 두 개의 색을 칠할 거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2의 4승인가요? 아니에요. 2의 4승은 1, 1, 1, 1, 1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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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색칠하는 경우도. 그래서 2번, 2번, 2번 색칠하는 경우. 1번, 1번 해서 다해서 두 개를 빼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14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고? 30, 40, 42. 42가 이렇게 오면 돼. 이거 분의 42. 자, 이거 세 개 다 더하면은 얘가 나와야 돼요. 81이 나와야 돼. 자, 세 개의 색을 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색으로 칠하는 경우. 아, 1번, 2번, 3번 전부 다 칠해야 되잖아. 1번, 2번, 3번. 얘를 전부 다 칠해야 돼. 어떻게 칠할까? 3, 3, 3, 3. 어떻게 칠할까? 아, 일단은 세 개의 색을 다 칠해야 되는데 하나는 좀 남겠네. 아, 그러니까 중복이 되겠네. 중복. 그래서 내가 1번이 중복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구해서 1번이 중복이 되는 경우를 구해서 곱하기 3을 해줄 거예요. 곱하기 3. 왜냐? 2번, 3번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3을 해주시고, 잠깐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이제 1번이 중복되는 경우, 이제 2번, 2번, 3번이 중복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1번, 1번, 2번, 3번을 여기다 색칠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되잖아. 1번, 1번, 2번, 2번. 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1번, 1번, 2번, 3번. 그래서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 개 다 색을 칠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야? 3, 2, 6.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 세 개 색을 칠하는 거니까, 4팩, 요. 맞죠? 이게 뭐야? 그러면은 4, 3, 12, 36. 여기는 36. 아까 여기는 42였죠? 여기 36 쓰면 되네. 맞지?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가 이제 이거야. 아, 근데 다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냐? 45, 85, 아, 45, 75, 45, 맞지? 80을 되네요. 맞죠? 75, 85. 됐죠? 78, 됐어. 81. 맞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얘죠. 얘는 어떻게 구하지? 아, 5분의 9를 밖으로 빼주시고 2에 x 한 다음에 빼기 2를 그냥 해주면 되는데, 얘를 빨리 찾읍시다. 얘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얘 두 개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두 개 두 개. 얘는 밑에 있으니까 2에 x 어떻게 구하죠? 3의 4승분의 3
뭐야? 84 더하기 108, 108이 있어요. 됐죠? 좋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일단 여기다가 또 5분의 9를 구할 건데, 어? 자, 어딨어? 이제 5분의 9를 곱할 건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5분의 9를 곱해서, 5분의 9를 곱해. 땅, 땅, 9가 됐고요. 이게 계산하면 뭡니까? 87, 95, 195, 195. 100, 여긴 195인데, 또 얘랑 약분이 되니까, 39. 아하. 9분의 39야? 예. 맞니? 9분의 39 빼기 9, 28. 9분의 39에서 18을 빼면 21인가요? 9분의, 얘는 3분의 7. 3으로, 3분의 7. 답은 5번. 됐죠? 그냥 답하면 돼. 확률을 구해야 돼. 그냥 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까지.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숫자가 있고 적혀있는 7장의 카드 중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택한 4장의 카드 적은 수의 합.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일단은 0이 될 수 있나요? 0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2가 될 수 있죠? 3이 될 수 있죠? 4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4잖아? 그 다음에 뭐 합은 1이고 뭐 그냥 표를 구하면 되지. 일단 구해서 얘 구하자. 확률 분모표를 구한 다음에 구합시다. 자, 어떻게 할까? 봐봐. 0이 나오려면 0000 다 집어넣어야 돼요. 0000 4개 중에서 4개를 이렇게 뽑아야 돼. 그럼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나는 지금 이걸 또 뭘로 나눌 거냐면 이 전체 둘, 넷, 여섯, 일곱 개 중에서 지금 4개를 뽑는 경우분의 1, 이거의 확률이야. 자, 1이 나오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0001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몇 가지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1이 4개잖아. 4개 중에서 0을 3개 뽑아야 돼. 첫 번째 이렇게 3개 뽑는 경우, 자, 첫 번째 0을 안 뽑고 이렇게 3개 뽑는 경우, 두 번째 0을 안 뽑고 이렇게 3개 뽑는 경우, 얘 뽑고 이렇게 다 해서 3가지, 4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니까 4가지죠, 4가지. 그래서 여기서 좀 살짝 표시를 하자면, 자, 이게 4가지고요. 그 다음에 1은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중이니까 얘는 또 두 개예요. 두 개. 자, 뭐 2C를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요 정도는 그냥 곱하기 이렇게 합시다. 자,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금 1을 두 개 뽑는 경우랑, 자, 0011 이 경우랑 0002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각각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00 다 해서 이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니까 4C2 곱하기 1, 1 다 뽑아야 돼요. 곱하기 1.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거는 역시나 요거랑 똑같지. 요거랑 똑같, 아, 0, 0, 0이 아니구나. 0은 4개 중에, 4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죠. 이거는 4개 중에 3개. 즉, 4개요. 그 다음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이거네요. 자, 3. 3은 어떻게 돼? 얘도 우리가 요 커뮤니케이션으로 표현, 이거 지금 조합으로 표현합시다. 얘도 4개 중에 3개 곱하기 2개 중에 한 개 이렇게 할 거고, 자, 4, 2, 8, 뭐 어차피 됐는데, 자, 3이 나오려면은, 아, 1과 2를 한번 뽑고 0012네 0012를 뽑는 경우의 수네요. 그러면은 00을 이렇게 뽑아야 돼.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으시고 1은 2개 중에 하나를 뽑으시고 2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얘는요, 얘는 어떻게 다 뽑아야 돼. 저거, 얘 1, 1, 2를 다 뽑고, 이 경우는 1, 0, 1, 1,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얘는 어떻게? 0은 4개 중에 1개 뽑으시면 되고, 얘는 그냥 2개 중에 2개, 즉 1이죠. 즉, 얘도 1이죠. 이 경우만 있네요. 됐죠? 아이고, 뭐, 자꾸 쓰는 게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안 썼어. 어떻게 다 썼으니까. 자, 그러면 얘 계산을 해보면, 얘는 1. 얘는 4, 2, 8. 얘는요, 얘는 6이고, 얘는 4, 다 해서 10. 더하면 10. 얘는 또 6이고, 6, 2, 12. 얘는 4.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다 더하면 얘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합이 얘가 나오죠? 이거, 자, 이거는 하여간 뭐, 유도 과정에 있으니까. 자, 얘는 뭐냐? 7, 6, 5, 3, 2 해서 35야, 35. 이거 다 더하면 35 나오나요? 10, 20, 2, 30, 35 나오네. 맞았어.
맞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49 이렇게 VX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해?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렇게 구하죠.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서 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 이 X, 이 X. 자, 기대값 어떻게 구하나? 평균의 제곱 어떻게 구하나? 평균부터 구할까? 평균? 그냥 두 개 곱해서 더해. 자,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이 X는 어떻게? 두 개 곱해서 더해. 0, 8. 자, 밑에는 얘로 쭉 칩시다. 35분에, 이게 35니까 두 개 곱해. 8. 어차피 이거보다 이거는 곱하니까. 8. 어? 자, 이거 곱하면 20. 곱하면 36, 46 이렇게 나왔나요? 46. 그럼 평균은 뭐야? 평균 35분에 자, 더하면은 52, 60, 70, 80, 80. 이거는 7분의 5로 5, 7, 5, 16. 7분의 16이에요. 평균은 7분의 16. 제곱의 평균도 찾아봅시다. 제곱의 평균은 제곱, 제곱들의 평균이니까 0, 1, 4, 9, 16 넣고 쭉 나눠주고 x 제곱 써준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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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할 거예요. 제곱의 평균은 자 35분의 0, 8, 40, 108, 64.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뭡니까? 얘는 35분의 아하 뭐야? 104, 204, 212, 220, 220. 약분하면은 7분의 44. 자, 좋았어요. 7분의 44. 얘 두 개 구했어. 이제 끝장 냅시다. 얘는 그러면은 49 곱하기 뭐라고요? 제곱의 합 7분의 44 빼기 평균의 제곱 7의 제곱분의 256. 16의 제곱. 이건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7 곱하기 44 빼기 256이 되죠? 맞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하면 뭐야? 74, 28, 28, 28, 28, 308. 맞죠? 308에서 빼주면 44인데 8이 더 많아 52. 이렇게 구했습니다. 확률 분포표 찾아가지고 하는 거. 결국에 다 확률을 막 구해야 되네. 여기까지. 자, 1번 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변수 X가 갖는 범위. 그래서 요 밑에 넓이를 다 더하면 1이겠지? 요 넓이는 1이에요. 그 다음에 1 이상일 때 확률 요 넓이에서 자, 1 이하일 때 넓이를 빼면은 4분의 1이에요. 요만큼을 더하면은 1인데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4분의 1이고요. 자, 얘부터 우리가 좀 빨리 이용을 해볼까요? 저 말이 뭐냐면 요 말이 뭐냐면 얘와 얘 평균 여기 이상일 때 확률이잖아요. 자, 자, 봐. 그러면은 이만큼의 넓이는 16분의 1이야. 근데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닮음이죠. 1대 2 닮음이야. 닮음비가. 맞죠? 그럼 넓이비는 1대 4지? 그럼 요만큼의 넓이는 뭘까요? 이거 다 더한 거는 4분의 1이야. 요거의 4배죠?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 넓이는 4분의 3이네. 여기 넓이는 4분의 3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이상. 아하. 자, 나 요식을 살짝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뭐냐면 자 보세요. p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1 빼기 4분의 1은 p x가 1 이하일 때 넓이랑 같아. 아 1 이상일 때 넓이에서 4분의 1을 빼? 그럼 요만큼의 넓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4분의 1을 뺐으니까 요 이상 요 넓이에서 4분의 1을 뺐으니까 요만큼의 넓이잖아. 아 이만큼의 넓이랑 1 이하일 때 요만큼의 넓이랑 같다. 아 여기가 4분의 1이라서 이거 전체 다 더하면 4분의 3인데 얘와 얘 넓이가 같으니까 각자 요 넓이는 8분의 3이겠구나. 8분의 3. 여기도 8분의 3.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ABC 좀 찾아볼까요? 자, C가 바로 나오죠. C가 뭘까요? C? 자, 요 넓이를 밑변 곱하기, 아니 가로 곱하기 세로 요 삼각형이구나. 밑변 곱하기 높이 C, 2분의 C구나. 2분의 C. 얘는 2분의 C랑 같아요. 따라서 C는 C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여기서 하나 나왔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4분의 3이 이제 된 거야. 그러면 P
빼기 1 곱하기 4분의 3은 1이잖아. 뭐라고요? b 빼기 1 곱하기 4분의 3은 8분의 3이라고. 자, 그럼 얘가 2분의 1이어야 되지. 그럼 b는 뭐야? 얘가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b는 2분의 3이네요. 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 얘가 2분의 3이야. 이제 얘도 이제 나오겠지. 자, 하나씩 지금 구하고 있어요.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 밑변 곱하기 높이. 거기다 c를 이제 곱했으니까. 자, 넓이. 얘는 뭐라고요? a에서 b를 빼. a에서 b가 2분의 3이었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가 4분의 3. 에다가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풀어서 이제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2분의 3. 그럼 얘가 3분의 2네. 얘가 3분의 2가 돼야 돼서 아, a는 2분의 3 더하기 3분의 2. 그러면은 얘는 6분의 9 더하기 4니까 13. 아, a는 다 이거구나. 아, a가 나왔어요. a까지. 그 다음에 이제 쟤를 찾으면 되죠. a는 6분의 13. 그 다음 b는 2분의 3 빼기 c는 4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 이렇게 약분이 되고 땅땅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1이고요. 그럼 얘는 8분의 13이 답인가 봐요. 자, 답은 2번. 그냥 하나씩 구해 나가면 되는 거네. 여기까지. 2번 풀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라요. 둘 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써져 있는 걸 그냥 쓸게. 여기 위에다가. 아, 너는 40, 10의 제곱을 따르고요. 너는 아, 정규분포 50, 마, 시그마의 제곱. 얘를 모르네? 얘를? 자, 얘를 따른대요. 그런데 지금 부분의 넓이. 아, 요만큼을 S1, 요만큼을 S2라고 놔두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 값이 얘가 얘래요.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겹쳤잖아요. 여기를 내가 S라고 두면은, 잘 봐. S2 빼기 S1. 얘는 뭐랑 같냐면요. 우리는 이런 데 넓이를 이용할 거잖아. S2 더하기 S 빼기 S1 더하기 S2. 아니, S. 요거랑 같아, 요거랑. 맞죠? 요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 원이죠? 원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를, 그럼 얘 넓이를 이용할 거라고요, 이 넓이. 얘 넓이를 이용할 거야. 이 넓이가 바로 쭉 이만큼이고요. 이만큼의 넓이는 뭐죠? 얘는 쭉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에서, 얘에서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뺐다고 생각을 하고 얘를 구할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가 뭐냐면 0.135구야. 맞지? 값 오른쪽 표준 구한 값이 얘가 0.1359이기는 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 안에 시그마가 있어. 잘 봐. 요 넓이는요. 이 파란색 넓이는 얘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넓이 찾을 수가 있어. 근데 여기에는 요 넓이 속에는 시그마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얘부터 찾아볼까요? 얘부터. 요 넓이 뭐야? 아, 표준화를 해서 지금 평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표준화를 지금 진행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50? 50 빼기 40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아 10이니까 1이구나 1. 아 0부터 1까지 그래서 요 넓이는 이거죠. 0부터 이렇게 표준화를 한 게 1 이렇게 하는 거죠. 얘 넓이죠. 이 확률이랑 같죠. 그럼 얘는 0.3413이야 맞나요? 0.3413. 그래서 얘는 0.341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얘는 뭐야 얘 맞나? 지금 0.34의 요 넓이고요. 그럼 쟤는 뭐야, 쟤? 여기 안에는 지금 또 요거니까, 아하, 이게 왼쪽에 있구나. 하지만은 얘 넓이는 얘랑 같죠? 뭐냐면은 얘를 또 표준화를 하면은 40 빼기 50 한 다음에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를 할 건데, 지금 이걸 보니 이게 뭘까요? 자, 봐. 이거잖아. 얘는 요런 거랑 같잖아요. 이게 음수인데,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결국에 P, 10, 마이너스 10 시그마 이렇게 z 0 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얘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0부터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맞죠?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 얘를 찾는 거야. 얘 이게 아니라 시그마예요. 시그마. 자 그러면은 봅시다. 요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야 넘어가라. 이 좀 넘어가 봐. 넘어가면은 결국에 얘는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요 두 개 더하면 뭐야? 0.4772 0.4772가 돼야 된다고. 자 여기 0.4772 여기 있네요. 아 0부터 2까지. 아 너 이어야 되는구나. 아 너 이어야 되는구나. 너 이어야 되는구나. 시그마는 5구나. 오, 답 1번.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밑에 넓이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잘 하세요. 넓이가 여기까지. 3번 풀겠습니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t는 양수, 확률별 색소는 평균이, 아,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t제곱, 콤마, 이걸 제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에서 정의된 함수 ft를 3 이하, x가 3 이하에서, 최대값을 잘 보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정규분포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 t제곱이야. t제곱이고. 근데 3 이하라고 했을 때 ft의 최대값, 지금 어떤 수 이하의 확률변수가 3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최대값을 이용해서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3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3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봐도 돼요. 지금 전부 다 지금 0.5보다 큽니다. 맞지? 0.5보다 크고, 그러면 3 이하, 3이 뭐 이런 데 아니고 여기에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넓이가 우리가 t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걔네들의 최대값? 도대체 언제 이렇게 최대가 될까요?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를 우리가 또 해볼게요. 쭉 있어서 얘를 평균이 얘니까 3 빼기 t 제곱, 그 다음에 표준 표차 써야 되지. t 제곱이 아니라 t분의 1을 써야 돼요. 알겠죠? 이만큼의 넓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만큼의 넓이라고. 그러면은 이만큼의 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네. 얘는 지금 t 곱하기, 마이너스 t 곱하기 뭐 t 제곱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할 수가 있지. p 그대로 갖다 쓸게요. 표준화. 자, z가 어떻게 돼야 되지? z가 이거야 돼. t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3, 이거야 된다고. 이거의 확률. 이게 바로 ft예요. 근데 얘가 최대가 돼야 돼. 얘가 최대. 과연 얘가 언제 최대일까? 얘가 가장 큰 수면 되겠죠? 얘가 가장 큰 수면 돼. t는 일단 양수고 얘가 가장 큰 수면 돼. t는 일단 양수고 얘가 가장 큰 수면 되는데, 얘가 언제 가장 큰가요? t가 언제일 때 가장 크나요? 그때 확률을 그냥 최대 값을 구하는 거야. t도 뭐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지. 맞죠? 여기 0이고 마이너스 루트 3. 여긴 중요하지 않아. t는 양수니까 3. 여기만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 최대구나. 여기 뭐야? 여기 루트 3이니까. 뭐 1대 루트 3을 이용해서, 아, 여기 1이구나. 1. 여기가 1일 때 얘가 최대가 되는구나. 1일 때 그럼 값 뭐야? 1. 여기 1일 때 이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그래서 2야 2? 1? 맞죠? 2. 2예요. 2. 여기 2. 얘가 2야. 2일 때 여기가 최대가 되니까 결국 얘도 최대가 돼요. 맞죠? t는 여기다 2가 아니라 t가 1일 때네. 여기다 1일 때 f1의 최대야. 그러면 그 값은 뭐야? 0부터 2까지가 얘니까 여기다 0.5. 0.5. 이만큼이 이만큼이 얘니까 여기다가 0.5를 더해야 되지. 0.5 더하면 0.9772. 9772. 됐죠? 답 4번. 여기까지. 자, 1번 풀겠습니다. 정사면체가 있는데 다르게 이제 있네요. 1, 2, 3, 4가 이렇게 적혀 있고, 또 다른 것에는 이렇게 2, 3, 4, 5가 적혀 있는데, 얘네들을 동시에 한 번에 던졌대. 바닥에 닿은 두 수가 다르면 작은 수. 자, 작은 수를 기록을 해야 돼요. 작은 수. 작은 수. 얘도 던지고 얘도 던졌어. 작은 수가 뭐가 나올 수가 있지? 1이 나올 수가 있죠. 2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가 있네. 5도 나올 수가 있나요? 5는 제일 크니까 나오지 않아. 이 작은 수는요. 잘 봐. 작은 수는 1, 2, 3, 4, 그 다음에 5는 나오지가 못해요. 나올 수가 없어. 됐죠? 작은 수.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면이 적혀있는 두 수가 같을 때가 있잖아. 그때는 그냥 6을 기록한대. 6. 하하. 6? 같으면 6이야. 아, 여기다가 6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기록을 할 거야. 자, 두 개를 던졌어. 그럼 얘네가 나올 수가 있어? 한 번 더 던졌대. 두 번 반복했대. 그럼 또 얘네가 나올 수가 있지? 근데 걔네들의 평균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올 때가 있고 얘가 나올 때가 있는데, 얘네들이 나올 확률들이 지금 조금 다르거든. 왜냐면 작은 수,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이 다를 수가 있어. 자, 1이 나올. 일단 한 번, 두 번 반복하기 전에 한 번 던졌을 때 얘네가 나올 수 있잖아. 얘네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던졌어. 작은 거, 큰 거. 다 해서 네 가지 경우 네 가지가 있어. 1일 때 2, 3, 4, 5. 2일 때 2, 3, 4, 5. 3일 때 2, 3, 4, 5. 4일 때 2, 3, 4,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은 잡아. 얘가 1일 때 2, 3, 4, 5 다 나와봤자 얘가 나오지. 1이 나오는 작은 수를 기록할 거잖아. 작은 수를 기록할 거야. 작은 수. 작은 수가 1일 확률은 뭘까요? 전부 다 16분의 얘는 4겠죠? 맞죠?
1, 2, 3, 4, 5 이렇게 쓰니까. 자, 얘는요? 2가 나올 확률은? 둘 중에 작은 게 2여야 돼. 자, 얘가 2가 나왔어. 얘가 2가 나오고 3, 4,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얘가 2가 나오고 3, 4가 나올 수가 있지. 아, 지금 작은 수가 2가 나오려면은 이쪽에서 2가 나올 경우, 이쪽에서 2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서 2가 나왔을 때 3, 4, 5 3개, 이쪽에서 2가 나왔을 때 3, 4 2개 다 해서 5개네. 16분의 5, 원래 3 더하기 2 하면 되죠. 3이 나오려면 여기서 3이 나오고 이쪽에서 3보다 큰 거 4, 5 3이 나오고 4 16분의 3이 되고요. 나올 확률 4가 나오려면요. 4가 나오려면 여기서 5만 나와야 돼. 맞죠? 5만 나와야 돼. 여기서 4만 나오면은 여기서는 5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됐고요. 아, 하나야. 16분의 1. 아, 1, 3, 5. 여기 이제 4지만. 됐네요. 그 다음에 6이 나오려면 같은 게 나와야 돼요. 같은 게 나오려면 2, 3, 4. 이렇게 16분의 3. 다 해서 모든 경우가 다 됐나요? 이거 다 더하면 1 되나요? 9, 10, 16. 맞네요. 얘네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1, 2, 3, 4, 6이 기록될 확률을 각각 위에다 썼어요. 근데 얘를 두 번 시행을 한대요. 두 번 시행한대. 그래서 나는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시행할 경우, 두 번째 시행할 경우 1, 2, 3, 4, 6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도 1, 2, 3, 4, 6 얘네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잖아. X바가 4일 때 평균 여기다 쓸 수 있지. 언제 4가 되나? 언제? 이 평균 뭐 다 쓸 수 있어. 1, 1.5, 2, 2.5, 3. 아, 3은 아니네. 3.5네요. 여기 5가 없잖아.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평균을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나왔을 때 평균을 다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얘네들이 나올 확률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1이 나오고 1이 나올 확률은 16 곱하기 4를 두 번 곱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서 그러면은 좀 봅시다. 평균을 요거라고 했을 때 얘가 4인 경우 지금 X바를 여기다 기록을 할 건데요. 얘가 4인 경우가 언제예요? 4, 4일 때 여기가 4. 그렇죠? 여기다 살짝 써보면은 1, 1.5 이게 좀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여기서 늘어나봤자 2.5 나올 수가 없고요. 2, 2는 지금 얘랑 만나면은 나오죠. 얘가 평균이 4네. 대칭적으로 여기도 4네. 대칭적이죠? 맞죠? 또 4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두 개를 더했을 때 8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얘랑 나왔을 때, 얘랑 더했을 때 8 나오는 경우. 없죠? 8이 나오는 경우 4, 4 있고. 요거네, 요거. 요거네요. 쭉.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올 확률들을 다 더하면 돼. 얘가 평균이 4가 나오려면 첫 번째 시행했을 때 얘가 기록돼야 되고 얘가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기록될 확률은 뭐야? 첫 번째. 첫 번째 16분의 5예요. 16분의 5. 얘가 기록될 확률은 16분의 3이에요. 됐죠? 그럼 두 개 곱하면 16의 제곱분의 3, 5, 15 이렇게 돼요. 근데 얘도 똑같지? 얘도 똑같아서 곱하기 2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려면 얘 4 뭐야? 4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야. 16분의 1. 얘가 16분의 1이라서 아하, 16의 제곱분의 1이구나. 아, 이거 다 더하면 이제 재지. 확률 P분의 Q. 맞죠? 그러면 얘는 다 더하면 16의 제곱분의 31. 그럼 얘는 뭐야? 256이지? 256에다가 31을 더하면 2, 5, 6 더하기 31은 2, 8, 7. 답은 2, 8, 7이에요. 됐지? 아, 잘 찾아 들어가야 돼. 잘 찾아 들어가서 뭐 나는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어요. 알겠지? 생각을 정확하게 해서 표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2번 풀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얘를 따른데 자, 뭐라고요? X는 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M1, 시그마 1의 제곱 얘를 따른대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Y는 뭐를 따른대? N, M2, 시그마 2 제곱을 따른대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밀도 함수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아, 얘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Y축 대칭이동하면 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축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Y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잘 봐.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은 얘 밀도 함수는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그릴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려. 이게 아니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죠? Y축, X축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G에다가 1을 대입한 거는 F에다가 9를 대입한 거랑 같대. 아, 1을 G에다가 대입을 했어요. G는 여기네. 그거는 F에다가 9를 대입한 거랑 같대. 아, 지금 현재 이 그림 상황에서는요. 이 그림 상황에서는 지금 보니까 F1보다 F9가 더 작지? 맞지? 9는 저 뒤에 있으니까. 알겠니? 근데 지금 현재 이 그림상 얘는 맨날 위에 있잖아. 지금 G1이 맨날 위에 있어요.
G1이 위에 있다고. 1을 대입했어. G는 맨날 위에 있다고. 얘보다 커요. G1이 커. 커. F1은 밑에 있어. F9는 더 작아. 근데 F9랑 G1이랑 같다고? 어? G1이랑 같아? 나 조건?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대충 이 식으로 지금 내가 이제 뭐 하니까는 되는 건데 지금 여기다 한번 넣어놓고 너네들이 막 생각을 해보면 저 상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으면 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맞는데 지금 어? 이게 맞는 식인데 이게 마지막으로 같으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지금 틀렸어.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자 여기다가 얘를 우리가 따져볼게요. 어? 여기가 이게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릴 거야. 그래서 아 보니까 지금 1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했더니 어? 1을 대입했더니 이게 지금 G1이잖아. 아 얘랑 같아지는 점이 여기 9가 여기 있구나. 여기 아 여기가 1이면 여기가 9겠구나. 어, F에다가 9를 대입한 거. 근데 여기 너무나 대칭적이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래서 얘와 얘가 어? 얘와 얘 평균이 얘기잖아요. 얘가 4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좀 간격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얘가 4예요. 괜찮니?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평균이 4. 아 너는 4. 그리고 그에 따라서 너는 마이너스 4. 그리고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는 같습니다. 맞죠? 모양이 똑같잖아. 그래서 시그마 1, 시그마 2는 같다고 놔두고 이렇게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알겠지? 시그마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나중에 시그마 구하면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이 여기 이런 조건이 있고 요 밑에를 또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럼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을 보면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얘는 n 4 쓰시고요. 얘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이거를 n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지. 맞죠? n 여기서 n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y 요 바 얘는 어떻게 n 자 얘는 마이너스 4라고 써야 되고요 콤마 자 시그마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모집단에 그냥 16 여기 16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됐습니까? 어? 자 그럼 얘를 한번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여기다가 쭉 최대한 뭐 한번 그럴듯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4야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얘를 그릴게요. 얘를 그려서 좀 뭐 과장스럽게 그리면 쭉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드르 뭐 이렇게 그릴까? 좀 이렇게 한번 그릴까요?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쭉 해서 얼렁뚱다 이렇게 그렇지 얼렁뚱다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렸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한 여기 정도인데 아하 요만큼의 넓이 쭉 무한대로 딱 더한 거는 지금 여기서 하나 둘 3이야? 3은 여기쯤인데 이만큼의 넓이랑 쭉 같대. 이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해? 표준화를 해서 구하잖아요. 표준화 얘 표준화한 것은 어디로 매칭이 되니? 자, 정규분포곡선이 여기다 한번 살짝 표준 정규분포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잘 봐. 얘는 평균보다 왼쪽에 있잖아. 얘를 표준화하면요 쭉 해서 어딘가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할 거야. 그럼 얘는요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표준화라면은 여기다 도달하는데 이거 간격이 같게끔 도달할 거야. 그래야지 요 넓이랑 같게 되니까요. 이거 좀 작게 그렸죠? 이게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요. 표준화를 했을 때 이게 어디 요거 찾아볼까요? 여기 예, 3 빼기 4 쭉 예, 뭐냐 예, 여기 표준편차 뭐야 예,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괜찮나요? 얘는요 뭐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더하기 4가 되고요 쭉 시그마 얘 뭐야 시그마 나누기 4 이거죠. 얘랑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다시 여기다 크게 한번 써볼까? 3 빼기 4는 마이너스 1인데 시그마 루트 n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얘가 됩니다. 쭉 시그마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 됐죠? 얘 구하면 되죠? 그럼 n 찾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시그마 약분 되고 마이너스 1이야? 딱 1로 되고요. 그럼 여기 분모에서 이쪽은 좌변은 루트 n이고요. 자, 얘는 3이야. 3, 4, 12야. 루트 n은 12야. 따라서 n은 12의 제곱 144야. 됐죠? 어? 이 모양 잘 잡아서 그냥 잘 끼워 맞추면 돼요. 여기까지. 3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주어졌고, 근데 49명 추출. 49명 추출했을 때, 평균, 얘네들이 x-bar이에요. x-bar. 그죠? 그 다음에, 실내 구간 얘기,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잘 봐. m은, x-1부터 실내 구간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근데 이거 95%였대. 95%. 95% 어디 갔니? 95% 여기 있죠? 1.96 갖다 쓸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보면 실내 구간을 우리 이거 공식 이미 한번 유도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 여기서 유도하는 과정 안 쓸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는 1.96 여기 루트 n인데 루트 n 표본의 크기가 49니까 여긴 7. 그럼 시그마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는 1.96 7분의 6이 아니야. 시그마야. 시그마. 이거고. 됐어. 이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얘랑 얘랑 같다지. 얘랑 얘랑 같다지. 같다지. 자, 그러면은 얘는 뭐지? 얘는 154.25고요. 얘는요. A예요. 됐죠? 그 다음 것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것도 M은 쭉쭉쭉쭉쭉쭉 X2 바 마이너스 플러스 이번에는 요거 99% 뚜뚜. 자, 36명. 그러면은 여기는 6분의 시그마. 자, 6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2.58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얘가 어딨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얘가 B야, B. 자, 얘가 뭐라고? 얘가 182.65. 됐죠? 그런데 얘가 주어졌네, 얘가. 허허. 얘를 만나게 해줄까요? A, B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A, B는 일단은 나중에 구할 건데, 이거 더한 걸 구할 거야.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를 구할 거야. 그럼 A 더하기 B 한번 이렇게 더해볼까? 일단 한번 마중 나가보자. 혹시. 혹시 우리가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지.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A 더하기 B는, X1 더하기 X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하. 잠깐만, 우리가 이거 좀 약분이 되나? 이거 좀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할까? 약분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7. 7, 24, 28. 약분이 되네. 0.28. 얘 약분이 0.4, 64, 24, 0.43. 아하. 약분이 되니까 0.28 더하기 0.2. 그래서 더하기 0.28. 여기서는 빼기 0.43. 시그마로 묶어주시고. 시그마. 알겠니? 묶어주시고. 됐죠? 두 개 더하면 얘인데, 뭐 이건 탑이 나온 게 아니라, 차가 나왔단 말이야. 바로 이용할 수가 없어. 얘 알아야 돼. 시그마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잘 봐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네 값이 주어졌잖아. 값이 주어졌잖아. 얘네를 이용해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볼게. 얘에서 얘 빼보자. X1. 왜냐, 빼기가 지금 등장을 했으니까 이용하고 싶어서. 아니네. 밑에서 위에 걸 빼야 되네. 밑에서 위에 걸 뺍시다. X2 빼기 X1을 1. 여기서 얘 뺐어. 여기서 쟤를 뺐으니까 얘는 아까 0.43. 0.43. 여기서 얘 빼서 더해줘야 되죠? 더하기 0.28. 시그마. 이게 더하기야, 더하기. 더하기 했어. 이거 더하기가 있고, 걔가 뭐야?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지. 아니, 뺀 거지, 뺀 거. 여기서 얘를 뺐잖아? 그 얘에서 얘를 뺀 거랑 같죠? 빼기 같다고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얘도 나왔지. 응? 얘는 여기서 지금 한번 뺀 걸 쓸까요, 바로? 154.25 빼. 빵, 4, 8, 하하, 2, 28.4. 아, 얘는 28.4야. 그런데 지금 얘가 뭐가 주어졌다고? 21.3이야? 21.3이야. 그러면은 빼주면 7.1이야. 얘 계산해주면
0.71이야. 얘가 같아야 돼. 따라서 시그마는 10이야. 아이고, 더러워. 10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는 10인 걸 알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어? 빼면 뭐니? 얘 구해야 되니까. 지금 얘는 마이너스... 지금 뭐냐 이거? 15예요? 15? 그럼 마이너스... 이거 지금 뭐야? 0.15. 지금 마이너스 0.15예요. 마이너스 0.15 곱하기 뭐 10이 있겠지? 1.5겠네. 자, 이렇게 있고 얘는 뭐야 얘? X 더 구해야지. 얘 어디서 구해요? 시그마 우리 구했잖아. 응? 시그마 우리 구했어요. 아, 시그마를 구했어. 그러면은 여기다 넣고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X1 구합시다. 시그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좀 복잡하네. 연립방정식인데 아니 좀 복잡하냐. 어? 이렇게 좀 이쁘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이쁘지 않게 써서 복잡해. 여기다가 이거 아까 0.28이었잖아. 0.28 빼기 0.2.8이야. 시그마가 10이니까. 그러면 X1이 나오지. 154.25 더하기 2.8. 맞죠? 이게 바로 X1.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구하면,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X2는요. 어? 182.18 일단은 얘가 나왔고 계산하면 되고 182.65에서 65는 X2 바에서 더하기 0.43 시그마. 아, 이건 4.3이죠. 4.3. 맞죠? 4.3? 시그마? 그럼 넘기세요. 그러면은 X2 바는 182.65 빼기 4.3이야. 됐나요? 4.3. 그럼 얘네 두 개 X1, X2가 나왔으니까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여기서 얘가 또 마이너스 1.5가 나오네.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똑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얘 두 개 더하면 뭐야? 휴, 두 개 더해? 아, 9. 9.6, 3, 3. 이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해주니까 333.9. 아, 귀찮아. 자, 333.9. 답은 3번. 있네. 알겠죠? 이거 연립방정식 푸는 건데, 이거 한 줄로 잘 써서 해야 돼요. 이거. 지명 관계상 이렇게 그냥 막 써놓은 걸 복잡하게 이용을 했는데 열 맞춰서 잘 쓰고 놓고 하면은 그럼 멋있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